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민물고기생태연구소의 송호복입니다. 제 전공은 물론 이제 물고기고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고 주로 하는 게 이제 민물고기 생태 쪽에서도 산란 생태, 뭐 산란 행동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안 오셨다고 그러시네.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게 우리나라 민물고기하고 하천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민물고기의 유래와 분포, 여기는 안 찍히네. 유래와 분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종하고, 고유종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물고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보호종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그 보호하는 물고기들이 뭘로 정해서 보호를 하나요? 먼저 천연기념물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 멸종위종이 있고,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멸종위종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네, 그런 식이, 그러니까 법, 그 처벌받는 법조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법이 환경법보다 상위법이죠. 도입법이에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외래종은 몇 종이나 들어왔고 그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시는 외래종이 베스하고 블루길, 예, 그건 다들 아세요. 예, 그 제일 많이 그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놈이. 그다음에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강을 나눠보면 상류, 중류, 하류, 그다음에 이 시흥 같은 경우는 하류 하구 쪽에 기수역도 생기고 민물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섞이는 부분, 그런 지분 생기고, 그다음에 하천 생태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교란이 되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다 유래와 분포 이러면 그 옛날 역사가 조금 들어가요. 뭐 땅이 어떻게 생기고 물길이 어떻게 바뀌고, 이게 굉장히 따분하게 돼요. 그 부분들은. 네. 그래서 우선 민물고기, 이제 물고기 그러면 바닷물고기는 보통 생선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민물에 사는 놈들은 그냥 민물고기 이렇게 뭐 물고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바다 쪽에 사는 놈들은 바닷물고기일 거고, 그다음 민물고기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전에 여기 지구상의 물고기가 한 3만 종, 2만 7천, 이게 2006년도에 집대성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2006년도니까 지금은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한 3만 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물고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전에 왔던 최영수 박사님 같은 경우는 분류를 주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잡아서 아, 이놈이 기록이 된 놈인지 아닌 놈인지 이런 걸 쫙 뭐 동정하고 분류해서 이제 신종으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종이 되면 아마 지금쯤은 아마 한 3만 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됐을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민물고기가 만 이천 종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한 반이 조금 안 되죠. 43%인가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민물고기가 실질적으로 바다 면적이나 물의 양하고 민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물고기 상당히 많은 편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아니면 민물에서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제가 이렇게 부르면 당연히 민물에 딱 찍어 보면 민물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그다음 바다로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 쪽 이제 종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원래 기원은 민물 기원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척추 동물이 그 교재에 보면 한 5만 종, 5만 몇 종 정도 나와 있죠. 거기 그렇고, 그다음 민물고기의 수가, 저 물고기의 수가 한 3만 종 정도 되니까 50%가 넘어요. 그렇죠. 척추 동물이니까. 물고기도 포함되고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다 포함해서 보면 척추를 가진 동물들, 그러니까 척추를 가지지 않는 동물들은 우리가 그냥 무척추 동물이라고 그래요. 척추 없는 놈들. 그다음에 척추를 가졌다는 건 뼈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뼈를 가진 동물들이 한 5만 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물고기가 반이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굉장히 번성한 동물 분류군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독교인은 아닌데 옛날에 그
그 노아라는 양반이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거기다 그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 한 쌍씩 다 태웠죠. 코끼리도 태우고 기린도 태우고 뭐 새들도 날아와서 뭐 어디 앉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태웠는데 물고기는 태웠겠어요? 안 태웠겠어요? 물고기는 태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개들은 그 당시에 그 한 번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기를 노아의 방주시대 때 물고기 같은 경우는 건수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척추동물의 반 이상을 물고기가 차지한다고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도 해요. 어쨌든 그 물속에 사는 동물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민물고를 이렇게 나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순수담소는 완전히 민물에서만 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걔들은 그 조금이라도 소금물이 섞인 쪽으로 들어가면 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홍수가 나면 물고기들은 항상 위로만 올라가죠. 물을 거슬러서 항상 위로만 올라가요. 그래서 붕어 같은 경우는 이런 큰 하천에 사는데 어떤 때는 산골짜기 물에서 나오거든요.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걔들은 큰 물이 날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 버리니까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민물에 사는 놈들은 그런 놈들이 한 우리나라 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20종 정도 민물고기 중가 그다음에 어쨌든 얘들은 평생을 민물에서만 사는 놈들이 그다음에 회유성 어류들이 있어요. 회유성이라는 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이제 민물에 살다가 바다로도 가고 그다음에 바다에 살다가 민물로도 올라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놈들인데 그 회의 양상들이 보면 소화성, 강화성, 양치계성, 그다음 육봉형이 있고 강해형이 있고 좀 복잡해요. 이걸 좀 알아둬야 어떤 놈이 민물고기인가 좀 그걸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담소는 완전히 민물에만 사는 놈이고 그다음에 회의성 중에서는 소화성 어류라는 놈이 있어요. 얘들은 바다에서 그거 민물로 올라와서 알라는 놈들 있죠. 어떤 놈도 있을까요? 네, 연어, 모천애기 하는 놈들. 네, 연어, 그다음에 송어. 예, 뭐 그 칠성장어 이런 놈들 여기 이제 강을 거슬러 온다 그래 소화성 어류라 그래. 그러니까 바다에서 크고 그다음 민물이 올라와서 알을 낳고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죽고 새끼들이 부화해서 다음에 봄에 바다로 가고. 거기 한 사이클이 4년에서 5년 정도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강화성 어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소화성 어류랑 거꾸로죠. 얘들은 민물에서 크고 바다로 가서 알을 낳아요.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뱀장어 같은 경우가 강화성 물고기. 걔들 대개 이제 뱀장어 같은 거 잡으면 민물에서 많이 잡잖아요. 민물에서 잡고 그다음에 얘들이 가을쯤에 이제 바다로 가죠. 자 필리핀 마리아나 운동가 뭐 굉장히 깊은 바다가 있어요. 거기까지 간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알려진 거는 1990년대쯤 한 20년, 20, 30년 가까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얘들이 바다로 가서 어디로 가서 알을 낳는지 알은 어떻게 낳는지 이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일본 대학에서 이제 한 2, 30년 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이렇게 찍어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예, 그래서 어쨌든 강화성 어류 같은 경우는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로 가서 산란하고 다시 새끼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뱀장어 같은 경우는 뱀장어 드셔보셨죠? 상당히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는데 얘들이 지금 양식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종묘 생산이 안 돼요. 요즘에 뭐 조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뱀장어 새끼들 실뱀장어라 그래요. 한 5cm 정도, 5cm 한 성냥개비 같아요. 성냥개비 투명한 거. 그거를 강하고 잡아요. 모기장 같은 망을 쳐놓고 잡아서 그걸 양식장에 가서 양식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먹는 거죠. 나머지 이제 자연산이라는 건 굉장히 비싸고 저런 뭐. 팔당호나 이런 데 가면 자연산이 가끔 방류를 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땜땜이 올라온 건 아니고 그 실뱀장 사서 방류한 게 자연적으로 큰 것들 그런 것들은 되게 돈 있는 사람들이 주문해 놓고 그 큰 거 잡으면 나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예약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건 대부분 양식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실뱀장어들이 해마다 그 생산되는 양이 달라서 들쭉날쭉해서 가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한 1,500원? 성냥개비 만한 게 한 마리 1,500원. 그래서 2, 3년 전에는 여기가 7,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한 마리 7,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잡는 사람들은
많이만 잡힌다면 로또 맞는 식이었는데 많이 안 잡히니까 그럼 가격이 올랐겠지.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뱀장어를 중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아마 뱀장어 가격은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양측의 일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소화성하고 강화성어류는 기준이 되는 게 알을 낳기는 거예요. 알을 낳게도 민물이 올라와서 알을 낳고 어떤 놈은 바다로 와서 알을 낳고 그게 기준이 이제 그 알을 어떻게 낳느냐에 따른 건데 양측의 일성 같은 경우는 알 낳는 거는 상관없이 산란하고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놈들. 그러니까 뭐 틈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먹이를 찾아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심심해서도 올라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놈들은 대개 이제 양측의 일성 어류 그러면 숭어 같은 거지. 숭어, 이쪽 서해안은 가숭어들이 주로 많아요. 가숭어, 그다음에 뭐 은어, 전어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실제로 숭어나 가숭어, 숭어나 전어 이런 건 민물고기, 바닷고기 누가 봐도 바닷고기죠. 바닷고기인데 가끔가다 민물로 올라오니까 그냥 민물고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물고기가 한 220종. 그러니까 민물고기를 딱 몇 종에 딱 물어보면 한 210종에서 220종 정도 돼요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 딱 몇 종에 이렇게 얘기를 못해. 왜냐면 어떤 사람은 숭어를 민물고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한 220종 정도 많이 잡으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육봉형이라는 놈은 되게 송어 같은 거, 송어. 산천어 얘기 들어보셨죠? 산천어. 자, 강원도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 같은 것도 하고, 산천어라는 놈이 있는데, 산천어가 요 놈이에요. 산천어. 얘들이 이제 부화해서 봄이 되면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알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얘들은 민물에서 크면 한 3년 정도 살 텐데, 3, 4년 정도 커봐야 한 25cm 정도 많이 커야, 다 커야.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바다로 가서 한 바퀴 돌고 온 놈들은 한 40cm, 50cm까지 커요. 이만큼 크죠. 연어도 마찬가지고 많이 커서 그냥 민물에 남아서 성장하는 놈을 가지고 육봉형이라고 불러요. 원래 바다로 가는 놈인데 그냥 안 가고 무슨 이유인지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 송어 같은 종류가 그런 놈이 많은데 그래서 얘들은 바다로 안 간 애들은 모양이 이렇게 되죠. 어릴 때 모양하고 무늬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갔다 온 놈들은 이렇게 은색으로 변하고 그래서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산천어, 송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들이 이제 가을에 요즘에 연어가 올라올 때죠. 요즘 올라와요. 여기서 아마 그 양양 남대천연 이런 데 가면 연어 축제도 하고 이제 조금 지났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송어도 가끔 섞여 올라오는데 얘들이 알 날 때 되면 알 날 때 그 암수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얘들도 같이 알을 낳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다른 종 같아 보이지만 얘들도 같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바다로 간 놈은 강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민물에서 저 부화해서 바다로 가서 3, 4년 큰 다음에 민물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놈들이 얘들은. 근데 육봉형은 그냥 민물에 남아 있는 놈들, 가야 되는데 안 간 놈들 그런 놈도 있고, 그다음에 육봉형 중에는 아예 그 갈 생각은 안 해. 자기 저 조상들은 왔다 갔다 했던 놈인데 그냥 민물에 적응해 살다 보니까 그냥 그 북박이가 돼버린 놈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목어 같은 놈들 있죠. 열목어. 그런 놈들은 아예 그냥 뭐 바다 갈 생각 안 하고 민물 저 산골짜기 쪽에서 이제 생활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민물고기 나눠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물고기가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라고 보면 이게 옛날의 지도예요. 옛날. 그 언제쯤이냐면 신생대 삼기마 선신세 좀 뭐 이거 잘 모르시죠 이거. 이게 한 500만 년에서 한 200만 년 사이 그때랍니다. 요 시기가. 그러니까 뭐 아마 우리가 뭐 50년 전, 100년 전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500만 년 전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인가 사실 감도 안 해요. 그 어쨌든 뭐 한 500만 년 전쯤에 땅덩어리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여기 들었어요. 여기 들었고 이쪽에 쭉 돼 있는 게 일본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아마 중국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다 땅이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 여기 삼면이 바다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빙하기 때니까 옛날에 빙하기였을 때
물들이 계속 북극하고 남극 쪽이 계속 얼음으로 쌓이는 거죠. 바다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해수면 여기까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바다고 여기는 다 육지였어요. 그러다가 또 빙하가 녹으면서 간빙이가 되면 또 물이 이만큼 찰 때도 있고 어느 정도 뭐 한 네 번 정도 이게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했다 그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그 빙하기가 지금부터 한 2만 년 전에서 1만 5천 년 정도 그때가 이제 제일 나중에 간빙인데 어쨌든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 강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하얀 줄이 강줄기예요. 보면 이쪽에서 가장 큰 강이 뭐가 있냐면 중국 쪽에 큰 강이 황하. 황하라는 강이 있어요. 그렇죠? 황하. 지금 양쯔강도 있고 황하도 있고 지금만 하면 양쯔강이 더 큰지 모르겠네. 하여튼 요 저 물고기 역사에서는 중요한 게 황하강이에요. 황하강이 있고 이 위쪽으로 보면 무슨 강이 있냐면 영어로는 아무르강이라고 그러고 중국말로는 그거를 흑룡강이라고 흑룡강. 흑룡강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쪽에도 있고 중국에도 걸쳐 있는 강인데 흑룡강이라는 게 그 흑룡이라는 게 검은 용이라는 뜻이고 아무르나 말도 좀 검다는 뜻이랍니다. 검다는 뜻. 그래서 이 물 자체가 아마 그 지질하고 좀 연관이 돼서 물 색깔이 검답니다. 검고 이제 강이 이렇게 구부채 흐르는 게 뭐 검은 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물고기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놈들이 있고 이렇게 타고 들어온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황하강에서 이렇게 들어온 놈들이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나라 요 등줄기라 그러는 게 태백산맥 있고 지금 백두대간이라 그러지 백두대간 그 산맥 개념보다는 대간 개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미 이 백두대간이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다음 한 그림 한번 볼까요? 먼저 아 여기 보면 백두산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죠.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근데 지금 이 구분은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물 한강이나 뭐 금강이나 낙동강 이쪽으로 들어온 물고기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구분은 여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백두산이 이렇게 분출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게 개마구원이라는 거죠. 개마구원. 개마구원 있고 백두대간 있고 백두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분출하기 전이라 구분이 이렇게 돼 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도 황하강 쪽에서 들어온 게 뭐 대동강으로 들어가고 한강으로 들어가고 금강 낙동강으로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백두대간 이쪽 그러니까 어디 영동지방 영동지방 그쪽은 이 아무르강 물고기들이 요렇게 들어왔어요. 그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기에 여기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추운 지역에서 영동지방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냉수성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냉수성 물고기라 그러는 뭐 열무거나 뭐 뭐야, 금강무치, 버들치, 그다음에 뭐 둑중개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여기 기원 이짝 기원인 놈들이죠. 여기서 온 놈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썩 이렇게 물이 들락날락하면서 물고기들이 이제 물 따라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영서 지방에도 좀 들어와 있고 그 열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남한에서는 다 영서 지방에만 있어요. 영동 지방에는 없고 더 북쪽 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영동 지방에 강릉이나 뭐 이런 쪽은 저 해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요. 영동지방보다. 근데 지금 설악산 가면 단풍이 한창인데 그게 아마 그 얘기가 백담사 쪽, 내설악 쪽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외설악 그 속초 쪽 가면 조금 늦어요. 단풍이. 많이 늦어요. 그래서 보통 한 1, 2주일 정도 그런 차이가 나죠. 영동지방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사는 놈들은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이쪽에 사는 놈들은 너무 더워져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영동지방, 영서지방에 오래 살고 있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고기들이 황하에서 영서지방은 이쪽에서 들어온 놈들이고 이쪽은 영동지방은 아무르강에서 들어온 놈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중국겨울은 중국 대륙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황하강 쪽에서 중국 대륙에서 그다음에 남방겨울은 강물이 이렇게 흘렀죠. 이렇게 흘러 바다로 빠지는데 이 아래쪽에 사는 놈들이 강물 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 놈들은 남방겨울이라고 생각되는 놈들이 뭐가 있을까요? 메기 같은 거. 메기, 그다음에 빠가살이라는 놈들이 있죠. 동작의 원래 이름이 동작이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빠가살이라는 게 가슴뼈를 이렇게 잡으면 얘가 가슴뼈를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빡빡 소리를 내요. 그 이게
일종의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라고. 그런 소리를 이제 빠가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름은 동자재라 그래. 그다음 메기, 가물치 같은 것들. 그런 놈들이 다 옛날에 여기 이 아래쪽에 살던 놈들이 올라와서 적응한 놈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북방결유라는 놈들은 여기 아무로만에서 이렇게 올라온 놈들. 그러니까 얘들은 북방결유가 좀 참물을 선호하는, 참물을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 기원이 참물을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들이고, 그 다음에 회송어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왔다 갔다, 바다에 살다 왔다 갔다 하는 놈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담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게 좀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나라 물고기 분포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요 동네, 그 다음에 요 동네, 요 동네가 딱 물고기가 서식하는 게 딱딱딱 차이가 나죠. 물론 이제 여기 사는 물고기 여기도 살고 이렇게 일부는 같이 살기도 해요. 살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눈 근거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물이 차서 고립되면서 우리나라 고유종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유전자가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딱 고립돼 버리면 이 안에서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고유종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하나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묵납자루라든가 뭐 금강모치라든가 그런 고유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남한의 지역은 여울마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버들가지 같은 놈 생기고 동부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유종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분포 후기에 이렇게 이렇게 그 조그만 하천가에 쭉 잡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획이 그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이렇게 세 구획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이 잡아 넣었죠. 이렇게. 그래서 한강에 있는 거를 낙동강에 갖다 놓겠다. 그러니까 얼음치 같은 경우는 한강하고 금강에만 살았는데 지금 낙동강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봉화 쪽에 사람들이 자꾸 집어넣어서 그 또 따져보면 아까 김 박사님이나 우리나 이렇게 잡으러 다니다 보면 어 여기 이게 안 나오는데 나왔네라고 이제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탐문이라 그래요. 물어보면 그런 이제 역사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한강에 사는 얼음치가 낙동강에 나오기 봉화 쪽에 낙동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쭉 물어보면 여기 이제 그 저 상류 쪽에 그 무슨 재련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차들이 이제 거기 태백 쪽 태백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깊이 꼬불꼬불하고 좁거든요. 그러니까 재련소에다 독극물 같은 거 싣고 간 차들이 강으로 잘 떨어져요. 가다가 가끔가다 떨어진다. 그 떨어지면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싹 죽어버려요. 뭐 트럭으로 갖다 쏟아붓는 셈이 되니까 싹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물고기 다 죽었다고 이제 회사 관계자들이 고기를 사다가 집어넣어요. 사다가 집어넣으면 이 골짜기에서 사다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잡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고기만 하나 넣으면 많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바켓을 가지고 가서 확 잡아다가 한 바퀴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이 붙죠. 여기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영동지방에도 마찬가지고 그 영동지방은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많이. 왜냐하면 영동지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물고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따뜻한 지역이라 강에는 물고기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요 고기만 넣으면 뭐 정선이나 뭐 이런 쪽에 여기서 정선 쪽 이런 데는 고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기 동네에 오면 고기가 정말 없어. 그러니까 그 고개 그냥 넘어가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잔뜩 집어넣었죠. 뭐 그 이 동네 말하자면 매운탕 해먹을 만한 물고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잡아다가 잔뜩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펜션 주인분들이 잡아다 집어내. 왜냐면 지금 펜션에 놀러 와서 철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좀 가서 이제 갖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막 섞게.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고기 잡히는 걸 보면 이렇게 이제 구획이 지어지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지금 옛날에 그어놓은 거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만일에 그런 조사를 한다면 지금은 이런 선이 안 나올 거예요. 막 섞여가지고 이제 구분하기도 상당히 힘들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지역으로 구분이 서하나 지역, 남하나 지역, 동북하나 지역. 그리고 동북하나 지역은 여기가 강릉에 강릉. 강릉에 하면 큰 강릉 남대천이라고 하는데 그 위쪽으로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보면 이게 옛날에 강줄기가 이랬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만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몇 메다 빠지면 어디까지 드러나고 이제 등고선 같은 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추리해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게 언제냐면
한 2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에 아마도 해수면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말하자면 상상도 온 거예요. 상상도. 그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한강이죠. 그렇죠. 한강. 여기 시흥쯤 아마 요쯤 있을 거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금강이에요. 바다, 여, 서해 바다 어디쯤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게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금강하고 한강하고 이제 연결이 끊어졌지만 옛날에 물이 아마 이 정도 찼을 때는 한강에서 하는 물고기도 금강으로도 가고 금강에 있는 물고기도 한강으로도 오고 그래서 금강이나 한강이랑 상당히 가까워요. 상당히 가까워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얼음치 같은 거 낙동강에는 없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낙동강하고는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지금 금강의 얼음치는 없어져서 무슨 일인지 없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놈 없는 놈 이제 그런 차이들이 많이 나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거는 여기 백두산이라고 해서 그렇죠. 백두대간 이렇게 내려 이렇게 따라내서 여기가 아마 지리산쯤 될 거고 그렇죠. 소백산맥 노령산맥 따라 이렇게 지리산쯤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는 산맥이 낙림산맥이라는 것이 낙림산맥 옛날에 배웠던 낙림산맥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온 게 뭐냐면 옛날에는 압록강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내려갔고 두만강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개마고원하고 백두산이 터지면서 땅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서 물길이 확 바뀌어버렸죠. 여기서 이렇게 흐르던 놈이 여기서부터 두만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압록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여기 있는 강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배웠던 뭐 장정강, 부전강, 허전강 이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지리 시간에 배운 거 그런 강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이 동북한화 지역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여기에 사는 물고기도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섞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길이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섞여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빨간 선으로 내려간 게 백두대간이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된 것들이 뭐 한남정맥, 한북정맥, 그다음 뭐 낙동정맥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서하나 지역이어도 한남정맥이나 뭐 한북정맥에 의해서 한강하고 금강에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죠. 저 신경균의 산경도라고 있지 산경도 거기 보면 그 산은 맞는지 몰라.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에서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라는 놈들은 다른 동물들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나 뭐 파충류나 새는 당연한 거고 포유류도 마찬가지고 걔들은 산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놈이 여기도 나타나고 별발 이상한 게 아닌데 물고기는 어쨌든 살다 보면 물이 아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곧 물길만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산줄기나 물줄기에 따라서 서식지가 확확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구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물고기가 굳이 따져보면 한 220종 정도, 220여 종이라기 그런 이유예요. 그렇죠? 220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순수담소가 완전히 민물에서만 사는 놈들 평생.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니까 붕어, 송사리, 뭐 꺽지, 뭐 아까 말씀드린 빠가사리, 동자개 그런 놈이 다 거기 속하는 놈들이고 그다음에 해성 어류 중에서 강화성 어류가 그러니까 순수 담소라고 하는 놈들은 한 120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순수 담소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분류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그 다른 종 신종이라고 해요. 신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해요. 근데 뭐 오랜만에 해도 우리나라에 새로 기록된 물고기가 한 세네 종 돼요 벌써. 해마다 이렇게 몇 종씩 만들어져요 분류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한 120 이것도 120 종보다는 120여 종 이렇게 해야 맞을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강화성 어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물에 살다가 바다로 와서 알아낳는 거기 한 두 종 정도 되는 게 뱀장어는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무태장어라는 놈이 있어요. 무태장어 이따 아마 나중에 그 얘기가 조금 있을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소화성 어류는 바다에 살다가 알라로 민물로 올라와서 알 낳고 어미는 죽고 새끼들이 다시 바다로 가고 그런 놈들. 그러니까 그게 쭉 따지고 보면 칠성장어도 있고 연어도 있고 송어도 있고 뭐 황복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뭐 뱅어 종류도 있고 그래서 쭉 해보면 한 여기도 한 20종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화성 오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항아성 오류에 비해서. 그다음에 양측혈성 오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왔다 갔다 하는 놈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뭐 은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이 강하류가 소래프고죠. 이거 보통 전 하류가. 그 하류 쪽 가면 그 아까 뭐 밴댕이 잡았다. 밴댕이? 예, 밴댕이 잡았다는 것도 그렇고 밴댕이도 바닷물고기예요. 그죠? 근데 뭔 일이니? 뭐 심심해서 올라왔던 자우지가 올라와서 얼떨결에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망둥어 종류들, 뭐 풀망둥이니, 뭐 문절망둥이 이런 망둥어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한 60종 가까이가 되죠. 이렇게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육봉형이라는 놈들이 자꾸 바다로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고 아예 붙박으로 사는 놈들이 한 16종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외래종이 한 12종 정도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해서 한 220종 정도. 그 외래종도 한 12종 정도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외래종이라는 그 개념을 얼만큼 들까? 예, 그 열대어 같은 건 다 외래종이죠. 열대어 집에 그 어항에서 키우는 건데 그것까지 다 한 장씩 많아져요. 근데 우리나라의 강에 내놓아줘서 사는 놈들, 뭐 저 부르기리나 베스트같이 잘 살든지 아니면 막 겨우 뭐 그 뭐 그 종종만 유지하고 뭐 근근히 살든지 자우지간 그런 놈들까지 다 하면 12종 정도 많게 잡으면 한 15종 그 정도쯤 될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민물고기가 한 220종 정도 돼라고 얘기하면 거의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민물고기는 한 120종 정도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유종이라는 게 고유종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만 사는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면 세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놈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고유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강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가 이렇게 물이 차서 다 끊어져 이렇게 딱 끊어져 버렸어. 끊어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 이 강들이 과거에 이렇게 요 황하강하고 다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같은 종들이 한 30% 가까이 돼요. 그 적지 않은 거죠. 뭐 일본 가면 끌이 돼 있고 피라미드 돼 있고 다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물이 끊어진 다음에는 일본하고도 단절이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이제 물고기들이 이 안에 뭐 옛날에 왔다 갔다 하던 놈들 여기 살 거고 그죠? 이놈들이 살다 보면 이제 분화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종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놈들이 이제 이렇게 고립된 다음에 만들어진 놈들이 우리나라 한 64종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 안에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 고유종이라는 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만강이나 압록강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두만강이나 압록강 모두 다 이제 저 중국 국경선 따라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작년까지 한 3년 정도 이제 그 백두산 쪽 물고기들 조사하느라고 그러니까 두만강 압록강 물고기를 조사하느라고 이제 여기를 갔었어요. 이게 북한은 못 들어가죠. 그 뭐 철책이 쭉 쳐 있어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압록강 두만강 본류에 지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익된 강들. 그러니까 그거는 막 북한 쪽을 뒤지든지 뭐 중국 쪽을 뒤지든지 똑같은 놈들이 살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잡은 기억들이 나는데 어쨌든 요 이제 그 두만강 같은 경우는 백두산에서 흘러서 바다로 빠지는 여기 보통천 같은 경우는 다른 강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연결이 안 돼 단일 하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런 단일 하천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된다면 그 보통천에 고유종이 생길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치면 그 뭐 생기긴 쉽지가 않지만 그래서 두만강 같은 경우는 그 강 자체가 이렇게 고립된 지 굉장히 오래돼서 두만강 자체에 고유종이 많이 있어요, 몇 종들. 있는 것들이 그런 것도 좀 채집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진도 아니고 스케치로만 봤던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여기 조사한 그런 그 기록들이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때 했던 기록들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압록강 쪽은 좀 그래도 교통이 편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두만강 쪽은 지금 가도 뭐 거의 오지 도로 하나만 쭉 그 거의 뭐 무인지경이 이제 도로만 쭉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역이니까 조사된 그런 기록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한번 한 3, 4년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놈들이 64종 정도가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 서하나 지역, 남하나 지역, 동북하나 지역 한 서하나 지역하고 남하나 지역은 거의 비슷해요. 고유종 수가 44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북하나 지역은 8종 정도 되는데 그 동북하나 지역 물고기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찬물에 사는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온도가 좀 낮으면 그 반응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렇죠? 화학작용도 그렇고 물고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온이 낮은 지역에 사는 놈들은 이렇게 분화가 조금 덜 돼요. 그래서 종수가 좀 적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호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천연기념물이 있고 멸종위종이 있고 천연기념물은 한 10건 천연기념물 같은 그냥 몇 종이 아니라 건이라는 몇 건. 왜냐하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 서식지까지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멸종위종은 한 25종 정도 되는데 멸종위종은 한 5년마다 한 번씩 뺄놈 빼고 널놈 넣고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요즘에 이제 요 작업을 좀 하고 있지 멸종위종 얘를 넣을 건지 뺄 건지 그 대기 한번 들어가면 잘 빠지진 않는데 한 25종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외래종이 아까 말씀드린 한 12종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항상 뭐 우리 고유종 얘기할 때는 이 그 지역 구분이 들어가요. 서하나 지역인지 남하나 지역인지 동북하나 지역인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하나 지역 아까 말씀드린 44종 그다음에 남하나 지역도 44종 동북하나 지역은 한 8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유종들이 이제 여기에 사는 놈도 여기에 사는 놈도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꺽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유종인데 한강에도 살고 금강에도 살고 낙동강에도 살고 다 살아요. 얘들은 강들이 이렇게 고립되기 전에 분화했던 놈들이죠. 그 한강하고 낙동강, 금강들이 서로 연대돼 있을 당시에 분화했던 놈들이고, 그다음에 한강에만 사는 놈들이야 그러면 강이 완전히 고립된 다음에 분화한 놈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돼서 서하나 지역에만 사는 놈은 한 19종 정도, 그다음에 남한의 지역은 한 15종, 그다음에 동북한의 지역은 3종 정도 이 정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련돌고기라는 놈인데 한강에만 사는 놈이고 그다음에 요 묵납자루라는 놈이에요. 이놈은 한강하고 그 위쪽 대동강 뭐 압록강까지 그렇게 사는 놈들. 그러니까 이런 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뻐서 납자루 종류들은 좀 알죠. 그 조개 속에 알을 낳는 놈들. 그거 아마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개 속에 알을 낳는 놈들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납자루 같은 놈들은 아마 그 보통 중하류쯤 그런 데서 많이 잡히는데 얘들은 중상류에 사는 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뻐서 한때 일본 사람들이 그 굉장히 선호했죠. 이게 한 마리 한 30만 원씩 썼던 적도 있다 그랬었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팔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것도 멸종 위기종 정해져서 지금 잡으면 뭐 처벌을 받긴 해요. 네. 이게 그런 놈이고 얘들은 모래주사라는 놈이어서 낙동강에만 사는 놈이고 이것도 낙동강이 완전히 고립된 다음에 분화된 놈일 거고 그죠? 요거는 버들가지라 그래서 여기 고성 있죠 고성 고성 쪽에 사는데 고성 혹시 금강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금강산 가다 보면 저기 통일전망대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계선 사이쯤에 사는 놈이에요. 우리는 못 봐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볼 기회가 거의 없을 거야. 고기만 유일하게 사는 놈이라. 천연기념물을 보면 한 10건 정도가 지정돼 있다. 10건 정도 쭉 보면 제주도에 제주도 천지연 폭포 제주도 가시면 다 그 한 번씩 사진 한 번씩 찍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가서 지금 여기 천지연 폭포고 여기에서 사진 포인트잖아요. 다들 여기 와서 찍어요. 한복 입고 찍기도 하고 신혼여행 와서 제가 요쯤에서 이제 가능하면 사람 없을 때 찍으려고 카메라 들이대고 한참을 서도 그 기회를 잡기 힘들어요. 거의 한 팀 빠지면 바로 들어온다고 항상 사람이 이렇게 있어. 고기가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무태장어 서식지란 거예요. 서식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거 무태장어란 놈이 이렇게 생긴 놈인데 천연기념물 같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뺐죠. 뺀 이유가 뭐냐면 무태장어가 저 동남아 지역, 뭐 저 필리핀이나 이런 쪽 가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라.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천지연쯤이
국방 한계선이라는 거죠. 국방 한계선.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물이 수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얘들이 살 만큼 물이 어느 정도 따뜻한 지역은 거의 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천지연 폭포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남해안 쪽 이렇게 해안가 따라서 그래서 그 하동이나 뭐 이런 쪽 그리고 영덕 이런 데 올라왔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옛날에 잡았다는 기록은. 근데 지금은 아마 저기 천지연 정도에서만 잡히죠.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의미냐면 생물 지리학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장어 서식할 수 있는 최대 북방 한계선이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생물 지리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얘들은 그걸로 정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열목어 서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봉화 열목어 서식지가 있고. 요거는 정암사 쪽은 한강 수계고, 이 봉화 대연이 열목어는 낙동강 수계예요. 옛날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강 쪽엔 열목어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쪽 봉화 쪽 거는 우연찮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때 뭐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뭐 그 시끌시끌했어요.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낙동강에 어떻게 열목어가 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황소가리라는 건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얼음치가 있고 그다음에 미호종개라는 금강에 사는 금강에만 사는 미꾸리 종류가 있어요. 그다음 꼬치 동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미호종의 서식지가 있고, 그다음 저 화천의 황소가리 서식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놨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기념물은 어떤 종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얼음치, 그죠? 그다음에 꼬치 동자의 미호종계 같이 종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식지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서식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특별한 서식지거나 여기 보면 부여청량지천의 미호종계 서식지는 미호종계 굉장히 많이 사는데 미호종계는 어떤 쪽에 사냐면 모래바닥에만 살아요. 모래바닥. 강바닥에 모래를 만드는데 모래 속에 들어가 살거든요. 아까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보면 저기 흰수마자라는 물고기 들어보셨죠? 흰수마자? 못 들어보셨나? 사자강 하면서 굉장히 막 그 유명해진 물고기인데 그런 거지 모래에만 사는 그러니까 강이 모래하천이어야 살 수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서식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천연기념물은 요요요요한 이유로 해서 천연기념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뒤에 나오는 멸종위기종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멸종위기종은 정말 멸종위기에 처한 놈들, 실질적으로 굉장히 귀한 놈들인 거죠. 그냥 놔두면 멸종될지도 모를 놈들은 이제 멸종위기종을 한 거고 천연기념물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조금 흔해도 여기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종. 일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심리안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조금 이뻐야 이쁜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이 천연기념 여기 서식지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는 요거랑 마찬가지로 그 봉화원 열목어 서식지 마찬가지로 요건 남방한계선이에요. 아까 무태장어는 더 이상 올라가면 살 수가 없지만 열목어 같은 경우는 이 선을 더 이상 내려오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더워져서. 그래서 이제 이건 남방한계선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 고안에 가면 정암사라고 그 좀 이쁜 절이 있어요. 절이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원래는 이 큰 주위에 이제 그 열무가 서식인데 그 지역이 그 광산 지역에 광산 그 지역 어디쯤이냐면 태양의 후예라는 그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 세트장 만들어 놓은 데가 여기에요. 이 동네. 그 탄광, 폐광된 지역에다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빨간 게 뭐냐면 그 광산에서 나오는 침출수, 광산 물들이 있어요. 이게 땅을 파니까 이제 말하면 지하수 같은 게 솟아나온다. 그 안에서는 물이 상당히 맑아요. 박자기보다는 약간 뿌연기도 있고 뭐 이렇게 빨간색은 아닌데 이 물들이 이제 광산에 있을 때는 산소를 만나지 못해서 물이 이제 괜찮은데 이게 굴 밖으로 탁 나오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는 거예요. 산소를 만나서 물 속에 섞이는 철분이 산화되는 거예요. 녹이 쓰는 거죠. 녹이 쓸어서 녹들이 이제 이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다 덮여 있는 거죠. 여기 걸어가면 돌이 뽀득뽀득해요. 그러니까 안 미끄러져요. 전혀 안 미끄러져요. 뽀득뽀득해서 아무것도 못 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산성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요 뒤쪽에만 요 골짜기만 한
1.5킬쯤 되나? 그 정도에 제가 보기에도 한 2, 30마리도 못 사는 것 같아. 여기 천여 개념을 지역인데 훼손돼 버렸어요.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아까 그 재련소에 독구멍 짓고 가다가 이게 차 떨어진 지역,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한 굴짝인데 그 재련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옛날 60년대쯤 일해요. 거기서 이제 주중에 일하시다가 주말 되면 이제 놀아야 되는데 그 굉장히 산골짜기거든요. 굉장히 산골짜기에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련소에서 재련할 때 쓰는 그 독극물 같은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청산가리 같은 거예요. 그 적당히 갔다가 그 골짜기로 올라가서 딱 떨어뜨리고 있는 거 싹 죽죠. 그럼 다음 주쯤에 딴 친구가 또 한 번 와서 여기다 치면 한 마리도 안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치고, 조금 더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한 80년대쯤에 여기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계신 스님 한 분이 아 이걸 좀 복원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홍천 그 내린 저기 예, 이제 내린천 상류에 개방천이라고 있어요. 저 홍천에 이제 은행나무 숲이 있는데 혹시 가끔 텔레비 요즘에 가끔 나오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잡아다가 여기서 이제 개체수를 좀 늘렸어요. 그리고 지금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바글바글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홍천에 사는 열목어 씨, 그다음에 낙동강에 사는 열목어 씨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냥 종 개념만 있었지. 아 여기 사는 열목어나 뭐 여기 사는 열목어나 큰 차이가 없을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유전자까지 구별을 하잖아요. DNA 검사, DNA까지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 스님이 굉장히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 바람에 낙동강 씨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손을 안 댔으면 최후에 남은 몇 마리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홍천의 열목어 씨에 의해서 그냥 뭐 낙동강 씨가 싹 없어져 버렸다. 그 낙동강에 사는 건 유일하게 이제 여기인데 지금 그렇게 돼 버렸어. 굉장히 아쉽죠, 사실은 그게. 근데 뭐 얼마 전에 누가 저기 DNA 연구하는 분들이 잡아서 해 보니까 낙동강 씨가 조금 홍천 거랑 조금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 조금 남은 놈들이 그 다음에 다른 골짜기도 조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남아 있고 이 열목 같은 경우는 한 50cm 정도까지 큰 물고기고 지금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건 이제 멸종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열목 같은 거 보면 여기도 열목은 서식지가 되는 거 그렇죠?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이고 여기도 보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그러니까 열목어 자체는 열목어 물고기는 천연기념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잡아도 아무 상관 없어요. 사실은 잡아도 아무 상관 없는데 이 동네나 뭐 이 동네 가면 동네 청년들이 막 그죠? 고기 잡으면 뭐라 그러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에서 고기를 잡으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이 지역에 있는 열목어 잡으면. 근데 이 지역을 벗어나서 잡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 열목어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니까. 이 지역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여기 사는 열목어하고. 근데 이제 그 열목어를 그 멸종위종으로 다시 정했어요. 얼마 전에. 2012년도인가? 그래서 어쨌든 열목어를 잡으면 처벌을 받아요. 어디서 잡든지. 그러니까 이 천연기념물 지역에서 잡으면 뭐 문화재법 적용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데 가서 잡으면 환경법 적용을 받을 거고 그 문화재법이고 환경법 적용을 받기 전에 동네 청년들한테 잡힌 맞아요. 혼나죠. 그런 식으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얘들 보면, 황소가리가, 서식지도 있고, 그 다음에 황소가리 자체도 천연기념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어서 상당히 이뻐요.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처음 만나는 물고기였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육식성 물고기, 소가리 같은 경우 한 큰 놈들은 한 40cm, 50cm까지 커요. 그리고 육식성 물고기라 이게 행동이 막 물고기 헤엄치듯이 막 빠르게 헤엄치고 그런 놈들은 아니에요. 그냥 얌전히 돌통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먹이가 오면 팍 낚아치는 그런 놈들이죠. 그래서 먹이를 주면 얘들 이렇게 먹이를 주면 자기 키우는 사람 눈을 딱 쳐다봐요. 이렇게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랑 눈 잘 마주치잖아요. 되게 이뻐요. 나랑 눈 마주치게 뭐 이렇게 뭐랄까 심리적으로 교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고기가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먹이 주는 걸 받아먹고 이렇게 한다고.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게 큰 물고기가 나한테 내 감정을 읽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다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놈들인데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황송아리는 쏘가리하고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아까 산천하고 송어 같은 종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아까 그 송어하고 산천어는 바다 갔다 온 거냐 안 갔다 온 거냐 차이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쏘가리하고 황쏘가리 차이는 뭐냐면 이게 황쏘가리라는 놈이 저기 그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알베노 현상이라고 해서 색소가 퇴화되는 유전병 일종의 유전병. 그래서 거기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도 머리털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눈알도 빨갛고 이 피부가 하얀 사람들. 그 들어보셨죠? 가끔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던데. 응. 그래서 걔들을 그 알베노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 어린 애들을 문차일드라 문차일드. 그러니까 문차일드. 그러니까 달빛 아이들 뭐 이런 식이. 왜냐하면 걔들이 그 피부를 가지고 태양으로 햇빛 비친데 나면 익어버리죠.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얘들은 나와 놀아야 밤에 어스름할 때부터 이렇게 밤에 나와 놀아야 된다고 해서 문차일드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동네에는 또 개들의 어떤 실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부적으로 쓰인대요.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사고를 안 당한다든지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사라진 일도 있고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 어쨌든 물고기도 얘도 그런 유전병을 가진 놈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근데 물고기는 왜 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흰쥐 같은 거 있잖아요. 흰쥐. 그다음에 토끼. 눈이 빨갛죠, 걔들은. 우리 사진 찍을 때 어떤 때 보면 빨간 눈 되듯이는 그 뭐냐면 그 밤에 사진 찍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눈이. 그 뭐냐면 동공이 이렇게 커져요, 밤이 되면 빛을 많이 흡수하려고. 그러다가 후레쉬 비치면 후레쉬 불빛이 뒤에 그 망막 쪽을 딱 때리면서 반사가 되면서 거기 있는 실빛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눈이 빨갛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왜 카메라가 그 뭐지 정목 감소 현상인가 뭐 이런 카메라 요즘에 찍으면 빨간색 안 나오죠.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데 그 알비노 현상이 완벽하게 일어난 놈들 보면 토끼도 빨간 눈이고 흰쥐도 빨간 눈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색소가 전혀 없으니까 안에 있는 실빛이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빨갛게. 그런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하얗게 완벽하게 이렇게 색소가 퇴화되는 놈들이 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대어 중에 키친구람이라는 거 있지, 키친구람. 그렇게, 이렇게 지네들끼리 입 맞추는. 걔들 하얗잖아요. 눈도 빨갛고. 걔들이 알베노 일어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눈알도 까맣고, 피부도 완전히 하얀 게 아니라 노란색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주로 이제 여기 한강 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종묘 생산이 가능해져서, 뭐 다 방류, 낙동강도 방류하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강에 황소가리를 잡으면, 천연기념물 훼손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럼 낙동강에서 잡은 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끔가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이거 천연기념물로 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한때 천연기념물로 좀 죄를 하는 게 어떻게 되냐라는 게 의견도 있긴 했었는데 뭐 아마 이게 그 우리나라에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종이. 그래서 뭐 그냥 존속시켜놓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다시 저기 화천의 황소가리 서식지가 어디냐면 평화의 댐 아시죠? 그 댐은 이제 요건 조금 물이 찼을 때인데 보통은 물이 그냥 흘러요. 여긴 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거 막아놓기만 했죠. 막아놓고 밑에 큰 구멍에서 물이 그냥 빠지고 만일에 이제 북한에 저 위에 있는 금강산 댐이 터지면 이 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옛날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 그 북한이 뭐 그 댐을 터뜨려서 이제 터뜨리면 서울의 63빌딩이 뭐 반이 잠기고 뭐 그런 적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다 거짓말로 밝혀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 겁이나가지고 그냥 애들 통장 돼지정돈까지 갖고 이렇게 해서 만든 댐이라고 이 댐이.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위쪽에 금강산 댐이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기술력이 조금 모자라요, 우리나라보다는.
이게 뭐 터지네 많이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몇 년 전에 또 보강 공사까지 했어요. 지금 어쨌든 큰 댐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물은 계속 이렇게 흐르는 지역인데 요 위쪽에 황소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황소가리들이. 그래서 이쪽을 다시 이제 여기 위서부터는 민동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아래쪽에 해놓으면 사람들 잡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훼손시키기도 하는데 아 그러면 아예 요 위쪽을 정해버리자 그러면 뭐 누가 훼손시킬 만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정해서 보호를 지금 하고 있죠. 쏘가리는 뭐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쏘가리가 정력이 좋다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것도 막 저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게 정력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쏘가리가 그냥 쏘가리를 먹든지 황쏘가리를 먹든지 아무런 영 그게 없다. 이거 결국은 이건 유전자 하나가 결여된 놈인데 사실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그것 따지면 흰쥐를 먹든가 뭐 흰토끼를 먹든가 이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엉뚱한 속동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뱀장어를 먹을 때 꼬리를 먹으면 꼬리를 먹어야 뭐 한 마리 먹은 것 같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뱀장어는 주로 움직이 꼬리를 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보기에 아 거기에 모든 뭐 에너지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래. 그다음에 얼음치가 있어요. 얼음치 이게 금강의 얼음치인데 금강 중상류 쪽 이쪽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금강의 얼음치는 없어졌어요. 싹.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이게 이제 금강의 얼음치는 옛날에 한강하고 최근까지 붙어 있었다는 걸 이제 나타내주기도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취급이 됐는데 이게 70년대 말까지만 잡히고 그 이후에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라고 봐야죠. 지금 뭐 한 2, 30년 안 잡혔으니까. 근데 금강 같은 경우는 금강 중상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이 좋아요. 뭐 오염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상당히 좋은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없어졌죠? 그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금강에 사는 유전자 얼음치들이 그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수긍하기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유가 없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강에 있는 얼음치 갔다가 지금 이제 보건소하고 조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열목어 같이 한강 열목어, 낙동강 열목어 같이 그런 아마 오류는 없을 것 같고 완전히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건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조금 금강에 사는 얼음치 서식지를 지정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얼음치는 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정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놈이고. 얘들은 이제 유명한 산란탑을 쌓잖아요. 그 얼음치가 산란탑을 쌓아요. 산란탑이라는 게 뭐냐면 알을 낳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파죠. 자갈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만큼 파죠. 이렇게 파고 여기다 알을 낳아요. 이렇게 알을 낳고 그 자갈을 물어다가 자갈이 보통 한 1cm에서 2cm 정도 요만한 손 마디 정도 되는 자갈에 그걸 이렇게 물어다가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쌓는데 이 전체 무게를 이렇게 들여다가 재보면 한 25kg 가까이 돼요. 25kg, 30kg. 그러니까 얘가 그 이게 이제 산란대 쌓는 모습이 확실하게 관찰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산란기 때 보면 순놈 주둥이가 많이 헤어져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럼 아마 순놈이 주도적으로 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란탑 여기다 만들면 자갈을 멀리서 갖고 온 게 이 주변에서 갖고 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죠. 이걸 갖다 이렇게 쌓는 거. 여기서는 안 갖고 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갖고 오면 흙탕물이 생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기서만 이렇게 갖다 쌓아요. 이렇게 갖다 쌓고 그다음에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죠? 여기 위에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땅에서 뭐 수치를 갖다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흐르는 놈하고 이렇게 흐르는 놈 여기서 똑같이 만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동 쭉 펴보면 이게 이만큼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를 흐를 때는 물이 빨라져요. 이렇게 물살이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 돌다리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돌다리 사이사이인데 물이 굉장히 빠르죠. 그런 위치예요.
똑같은 양의 물을 넣으면 빨라야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 물이 상당히 빠르게 흘러요. 그러면 여기가 물살이 빠르면 여기 이 안쪽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죠. 기압이 낮아지든가 낮아진다 그래야 되나?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빨려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차 타고 승용차 같은 거 타고 담배 피는 분들이 가다가 창문 이만큼 열어놓잖아요. 그럼 담배 한 개 싹싹 빠지죠, 홀로. 싹싹 빠져나가요. 왜냐면 뭐냐면 바깥보다 안쪽이 기압이 낮은 상태여서 기압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 연기가.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안으로 이제 물순환이 이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기가 이제 말하자면 산소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마 쌓아놓고, 그냥, 그러니까 얘들이 쌓는 지역은 물이 보통 우리 허벅지 정도 깊이, 한 4, 50cm 정도 깊이에다가 거의 물살이 쫙 이렇게 쫙 그러는 정도. 그 정도를 딱 찾아요. 그 정도 위치가 뭐냐면, 얘들이 요만한 돌멩이를 딱 물어다가 탁 갖다 던져놨을 때 안 떼내려 할 정도. 그런 정도 거의 이렇게 찾죠, 그런 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 순환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대신에 금강모치 같은 경우는 물살이 조금 빠른 지역에다 이제 돌이 이렇게 있으면 돌 밑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죠. 마찬가지로 물살이 흐르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은 거기다 이걸 쌓아서 더 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물살 흐름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물론 이제 본능적인 행동이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유체 역학을 상당히 이제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다가 스포기 같은 걸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윗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게 물살이 세게 흐르는 데거든요. 우윗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우윗방울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쏙 빨려 들어가요, 여기서. 물이 그만큼 안으로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쏙 빨려 들어가요. 나오는 건 물론 희석되니까 보이진 않는데, 이게 우윗방울이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거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요.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란탑을 쌓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월 동강 쪽, 거기 가면 얼음치대 산란탑, 보통 한 4월 말에서 5월 달쯤 가면 산란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고, 얼음치 같은 거 아까 천연기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얘들 천연기념물을 정한 이유가 이런 특이한 습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조금 대표하는 물고기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황소갈이, 얼음치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정해놓은 거죠. 위에서 보면 이렇고, 물속에 들어가서 찍어보면 이렇게. 한 요만큼,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숫대야, 조그만 세숫대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멸종위종은 1급, 2급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멸종 상태고 라는 걸 1급이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어떤 요인 때문에 자꾸 없어져 가긴 하는데, 그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거의 멸종이 될 상황에서 이제 1, 2급으로 정해놨죠. 근데 이제 1급이랑 2급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여기서 오는 멸종위기 함설이 1급 또는 2급, 이 어감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크죠. 상당히 커서, 도로를 쌓거나 뭐 무슨 개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1급하고 2급하고 굉장히 큰, 이게 체감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나기는. 그래서 1급이 지금 9종, 그 다음에 2급이 16종, 토탈 한 25종 정도가 멸종위기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년, 이걸 잡았을 경우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그 상당히 세다고요. 센데,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고기 25종에서 아는 종 몇 종이나 있어요? 딱 보고 이게 돈상어래라고 딱 알고 계세요? 칠성장어? 예, 칠성장어 이거. 칠성장은 한 번만 보면 알겠다. 구멍이 뻥뻥 뚫려서, 그렇죠? 예. 그 외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뭐 공무원들이 단속, 경찰이라 하거나 뭐 이런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 자체도 모른다고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만, 우리 그 이 전공하는 사람만 알아요 사실. 그 가끔 가다 보면 그 어디에 나오냐, 6시 내 고향 같은데 보면 거기 물고기 잡아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잘 봐요. 텔레파할 때 보면 가끔 가다 이제 그 이런 뭐 도상어라든가 뭐 이런 놈들이 가끔 가다 잡혀서 매운탕 끓이는 게 나와요.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우리 학교, 어린 학회 그 차원에서 방송국에다가 야, 제발 투망으로 잡는 거 보내지 말고 뭐 매운탕 끓여먹는 거 내보내지 말라고 쪼쪼쪼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는데 그런 게 재미있고 하니까 텔레비전 자꾸 내보낸다고.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이런 게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는데 실질 모르는 거예요. 정해놓기만 했지. 그렇다고 이걸 뭐 어디다 간판을 세워서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애매하고 난감하긴 해요. 이게 이런 것 같은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 종들인데 이제 여기 있는 들은 다 거의 다 이제 그 우리나라 고유종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상당히 난감하긴 해요. 그다음에 흰수마자라는 놈이 얘들도 이런 모래밭에 나가요. 이런 모래밭에 모래 여울. 그래서 얘들이 발견된 게 우리나라에서 그 한 60~70년대쯤인가 우리나라 어류학자들이 얘들 잡아가지고 그 한강 낙동강에 잡아서 이제 굉장히 그때도 이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굉장히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모래가 있는 여울 같은데 물고기가 살 거라고는 별로 많이 살 거라고는 생각을 별로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집을 가도 모래 여울 같은데 그물을 잘 안 쳐요. 뭐 돌밑이나 뭐 풋스리나 뭐 이런 데를 뒤지지. 근데 이제 해봤더니 그 뭐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사는 장소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사를 별로 안 했는데 그런 적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늘어나긴 했는데 얘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냐면 이번에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그 얘들은 어디에 사냐면 강 본류가 이렇게 있으면 지류가 이렇게 있죠. 그럼 보통 여기에 살아요. 여기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본류로 내려가서 알을 낳고 새끼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면 여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올라와 살던 놈들이 한 3년 정도 살다 보면 다 늙어서 죽으니까 물고기는 뭐 많이 살아요. 5년 정도 살아요. 보통은. 그럼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내성천이라고. 내성천 들어보셨죠? 내성천에 그 위쪽에 이제 그 영주댐이 만들어져요. 근데 어쨌든 댐이 만들어지면 그 하루에 한 5km에서 10km 사이에는 거의 황폐화 되다시피 해요. 제가 춘천에 사는데 춘천에 가면 그 댐들이 문제가 많아요. 뭐 쭉 올라가면서 팔당댐부터 청평댐, 의암댐, 춘천댐, 소양댐, 화천댐, 그다음에 물 안 채우는 평화의댐까지 한 7개가 그다음 충주댐, 저 남한강에 있어요. 그러면 좀 거리가 멀고. 근데 쭉 보면 댐 밑에 이게 댐이라는 게 이제 주로 발전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물을 딱 끊었다가 발전 방류할 때 물이 쫙 내려가죠. 그 물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쫙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뭐지 발전 딱 끝나면 또 딱 끊어지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물을 끊었을 때는 거의 사막화 같이 되고 물을 흘려보면 좀 풍부해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바닷가 같은 쪽에 지금 밀물 썰물에 적응한 수천 년 동안 적응한 놈들은 알 거 아니에요. 걔들 그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아, 12시간 놀다 보면 물이 들어올 텐데 알 거라고. 그렇죠? 이게 걔들은 자동적으로 적응이 돼 있는 놈들이에요. 근데 여기 사는 놈들은 그런 경우가 세상에 없었거든.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 아래쪽에 사는 놈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을 흘려보내면 바닥이 싹 쓸려 내려가잖아요. 싹 쓸려 내려가서 안반이거나 큰 돌만 남아있어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황폐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기 힘든 게 뭐냐면 소양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어요. 물을 이제 중층에서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 거기 한여름에 나오는 물이 한 12도 정도 돼요. 한여름에. 그러니까 기온이 한 30도 정도 되면 물이 12도 정도면 그럼 얼마 차이가 나는데 한 20도 남짓 차이가 나는데 그 괜찮을 것 같죠? 그 우리 저 옛날에 그 소양댐 밑에 물 방류하는 데 가서 손 담그고 오래 견디게 해서 뭐 내기하고 그랬어요. 못 견뎌요. 한 12도 정도만 돼도 한여름에 집어넣으면
손이 시려서 못 견뎌요. 그 지금도 춘천 쪽 가면 소양댐물을 수동 상수동원으로 쓰는데 그 여름에도 고무장갑 끼고 빨래를 해도 샤워를 하려도 한참 운동했다고 굉장히 추워서 그 물이 그만큼 자.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견딜 수가 없죠. 한여름에 더운 물에 있다가 물이 갑자기 확 내려오면 쇼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견디기가 힘들다고 상당히. 어쨌든 내성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거고 지금 영경댐이 다 만들어 지금 물을 채우고 있는 중이라 아직 그런 문제는 없고. 근데 이제 4대강 하면서 본류를 깎았잖아요. 물을 강바닥을 파냈다고요. 파내니까 이 지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턱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여기가 이제 쓸리잖아요. 이렇게. 쓸릴 거 아니에요. 이 유입부가 여기가. 쓸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볼을 쌓거나 뭐 보통 구조물을 해요. 그러면 얘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려와서 알 낳고 새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구조물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러니까 내성전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문제가 딱 돼서 작년에 우연치 않게 이제 작년인가 올 봄인가 큰 홍수가 지는 바람에 새끼들이 올라갈 시기에 딱 홍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올라가도 올해는 조금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할 말이 없어졌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만약에 그때 딱 홍수만 안 됐으면 여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건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천의 요 볼을 그래서 이제 없애지 않냐 이제 학자들은 없애자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철거하기도 힘들고 그런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거 없앴으면 좋겠는데 뭐 토목하거나 뭐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된다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바라는 대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런 문제. 여기 이제 내성천의 인수마자가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것도 없어질 이게 처해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는 노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위험 요인이 대개 하천 공사, 뭐 모래 채취, 그다음에 수해 복구 공사, 뭐 이런 식. 옛날에 저기 루사하고 매미라는 루사 매미 태풍이 기억하시죠? 그때가 2002년하고 2003년도 엄청났어요. 그게 이제 저 동해안 쪽에 강릉 쪽에 굉장히 그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설악산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 설악산에 사는 물고기 조사를 쭉. 2002년도 지금까지 하니까 한 15년 가까이 조사를 하는데 그때 루사 매미가 왔는데 강을 거의 다 쓸고 지나갔죠. 거의 다 쓸고 지나갔는데 물 빠지면 그 고기들이 도로 거기 다 있어요. 안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갈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떠내려요.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홍수 나기 전에 잡았던 개체수나 종수하고 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잡았던 개체수나 종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2, 3년 후에 확 떨어져요. 개체수나 종수가. 왜냐면 홍수라는 건 얘들이 그런 환경에 홍수라는 건 항상 났으니까.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적응해 온 놈들이라 별 문제가 안 돼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복구 공사한다고 그다음부터 홍수 나면 다음에부터 다 파헤친다고. 다 파헤치면 얘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지고 그리고 나 싹 없어지는 거예요. 홍수가 아니라 그 건들어서. 싹 없어지고 한 3, 4년 되면 또 이제 생기죠. 그게 우리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강을 막 싹 깨끗하게 이렇게 싹 해놔도 한 2, 3년 지나면 홍수하고 태풍 때문에 도로 원상복구가 돼요. 자연적으로 싹 회복이 돼요. 그나마 이게 참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아까 일본의 외물개라는 놈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일본에도 굉장히 흔한 종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흔하고 지금 좀 흔히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싹 없어져 버렸죠. 아까 뭐 싹 없어졌더니 얼마 전까지는 뭐 굉장히 귀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걔들은 우리나라 거 외물개 갔다가 지금 복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일본이 토목으로 흥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막 저 시멘트로 다 이렇게 발라놨어요. 지금 저 뜯어내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는 바람에 일본에서도 고기들이 없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마 그 외물개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물고기들이 없어지는 요인들이 거의 비슷해. 하천에 사람들이 손을 대는 거죠.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인구도 많고 그 땅을 이용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긴 해요. 그렇죠? 여기 아까 묵납자루라는 놈이고 얘들 이제 조개 속에 알을 낳죠. 조개 속에 알을 낳는데 얘는 조개가 없으면 알을 못 낳아요. 안 낳아요. 아예 안 낳고, 성적으로
암컷이 수컷보다 조개에 더 반응을 해요. 조개. 그 자기 이성보다는 조개에 더 반응한다고. 그 굉장히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그 암놈하고 쓴놈, 조개 없이 암놈하고 쓴놈만 노르면 암놈이 별로 성적으로 이렇게 그 얘들 알라람 산란관이라는 게쭉 길어지는데 별로 안 늘어나요. 근데 수컷 빼고 조개만 집어넣으면 산란관이 쭉 늘어난다. 근데 수컷 없이 이제 알라봐야 뭐 그건 저 뭐야 계란으로 지금 무정란 같은 수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수컷보다는 조개에도 반응을 더 하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꾸구리하고 돌상어는 그 한강하고 금강 쪽에 주로 사는 놈들인데 얘들도 4대강 때문에 많이 없어진 놈들이에요. 요 그림이 이게 요 남한강 여주 쪽에 여울 이름이 부처울이라는데 굉장히 큰 여울이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보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바람에 다 이제 호수같이 돼버렸죠. 그 여기 살던 꾸구리들이 여기 싹싹 없어졌어요. 얘네들이. 그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눈이 고양이 눈처럼 생겨서 좀 밝은 데 내놓으면 눈이 동그래지고 그다음에 깜깜한 데 이렇게 두면 눈이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좁아져요. 그 빛을 이렇게 조정을 하죠. 그런데 보면 이쁘진 않은데 이쁘진 않은데 상당히 좀빛 조정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죠. 뭐도 마찬가지. 요런 요큰 여우래만 살아요. 여우래. 그다음에 돌상어도 마찬가지고. 꾸구리는 한 중류쯤에 사는 놈이고 돌상어는 한 중상류쯤에 사는 놈이고. 그러니까 서식지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되긴 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물고기가 서원압줄기갱이하고 종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서원압줄기갱이는 여기 수원에 그 서호라고 있죠. 저수지. 그 농기청 안에 지금 있어요. 그렇죠? 거기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발견이 돼서 이제 이름은 서원압줄기갱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잡히기를 4마리 정도가 잡혔어요. 4마리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잡혔는데 4마리가 잡히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 서호를 이제 복귀한다고 다시 이제 파내고 이제 자꾸 묵혀지니까 파내고 이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이게 다른 종을 잘못 동경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당시 학자들이 뭐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좀네 마리만 잡혔다는 게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서울 그 저수지 밖에서도 살만한데 전혀 안 잡혔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기록 서울 납득전에 기록이 됐다가 지금 전혀 안 잡히니까 어쨌든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멸종된 종으로 이제 기록을 하죠. 멸종 그러면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아예 싹 없어진 거죠. 멸종 그러면 그다음에 멸절 그러면 절종이나 멸절 그러면 지구상 어딘가에 남아 있는 놈. 그 우리 지역에서만 한강에서 예를 들어서 종어가 뭐야 멸절돼서 그러면 한강에서만 없어진 거예요. 금강에 살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라. 그이이 그러니까 용어를 멸종이냐 멸절이냐 또는 절종이냐 이걸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멸종 그러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지구상에서 싹 없어진 거. 그 어디 동물원에라도 남아 있으면 그 멸종이란 말을 안 쓰죠. 얘는 그러니까 절종된 놈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저기 얘는 강 하구에 사는 놈이 하구. 그러니까 아마 이 우리 저 개발 시대에 강이 엄청나게 오염됐었잖아요. 하구에 하구들이. 그래서 그때 아마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 고기가 한 굉장히 저 아까 말씀드린 빠가사리 종류, 동작의 종류는 비슷한 종류인데 이게 굉장히 맛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임금님한테 진상도 하고 뭐 이런 물고기래요. 그래서 좀 남획된 원인이 상당히 크죠. 하구 오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 가면 양쯔강이나 황하강에 가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양식을 좀 하고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갖다가 좀 키워서 이제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 이게 옛날에 살았으니까 갖다 놔도 별 무리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없어지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또 우리나라에 살던 놈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던 그 놈을 갖다가 밀린다는 게좀좀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양식업자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해요.
요만한 놈들, 요만한 놈들 들어오는 거니까 그 동작의 새끼들 들어올 때 몇 마리 이렇게 섞어서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그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빼서 따로 키운다고. 그 양식해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태에 결한 야생생물이라는 거는 외래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심하게 교란시키는 놈들. 그러니까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교란시키는 놈들. 그래서 물고기 쪽은 베스가 있고 블루길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포유류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황소개구리도 있고.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는 애초에 식용으로 들어왔어요.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별로 팔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업자들이 그 뒤 관리를 못하게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퍼져버린 거고. 그 다음에 붉은기 거북이라고 있어요. 붉은기 거북. 남생이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는 주로 이제 어항에서 키우다가 커지니까. 그 조그만 땐 이뻐도 뭐든지 좀 커지면 밥값도 많이 들어가고 뭐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밖에다 갖다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퍼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방생용, 불교에서 방생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거의 잘 안 하는데 옛날에 팔당호나 이런 데 그물침 많이 잡혔거든요. 그럼 배 여기 이제 배 갑에 그 사주 팔자가 이제 쭉 적힌 것들도 잡히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블루길 베스, 붉은기 거북, 황소개구리, 그다음 뉴트리아라는 놈 있죠. 그 큰 쥐 같은 거. 네, 그것도 식용하고 가죽 쓰기 위해서 들여왔는데 그것도 별 인기가 없어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갔죠. 근데 걔들은 이제 초식성이 다른 놈을 잡아먹는 놈은 아니고 초식성인데 이제 어쨌든 생태계를 굉장히 교란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그 공산품 같은 건 상당히 좋아해. 뭐 루이비통이니 뭐니 뭐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1차 생산물은 참 안 좋아해요. 그 뭐 중국산 깨니 뭐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뭐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좌우지간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좋아해요. 뭐 비싼 우리 거 먹지. 그러니까 이것들도 부길베스 같은 경우도 먹어보면 맛은 괜찮아요. 충분히 먹을만한데 거의 뭐 천덕꾸러기 신세라고 그러니까 잡히면 그냥 다 내버려버리죠. 그래서 외래종 보면 이 정도로 한 12 정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 정도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용도가 대개 이런 놈들이 뭐냐면 부르길이나 베스, 이스라엘 이런 놈들이 60년대 말쯤부터 70년대 사이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뭐였냐면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이게 저기 단백질 공급원으로 들어왔다. 아, 들여다가 강에다 넣어서 퍼뜨리면 그 가열성 국민들이 잡아먹고 좀 영양 보충을 하자 이렇게도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해서 그냥 지금은 늘어났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왜 그 요즘에 저 아프리카 애들 보면 배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뿔뿔 나오는 애들. 걔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못 먹어서 부종이 생기네. 부종이 게 배에 물이 차는 거예요.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 우리 클 때도 그랬어요. 다들 우리 형제들도 다 내가 옛날 아주 뭐 다들 그랬다고.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잘 먹게 돼서 이제 그런 문제는 없어지긴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 이유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되게 다 자원조성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문제들 이렇게 일으키는데 지금은 이제 큰 문제는 일으켰는데 부르길 베스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별로 없어요. 큰 문제는 별로 없고 뭐 초원화 백년 이런 것들은 대두어 이런 것들은 한 1m 이상 커요. 지금도 가끔가다 한강에서 큰 것들이 잡히면 뉴스에 나올 정도라고 한 1m 넘는 것들이. 근데 얘들은 우리나라에 번식을 안 해. 번식을 못 해요. 우리나라 강이 조그만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옛날에 방류한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들이죠. 가끔 잡히는 게 그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어떤 생태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늘어나지 않거나 뭐 없어졌거나 근근히 살거나 그런 종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놈들이죠. 여기 블루길이라는 놈도 있어요. 보면 상당히 좀 이쁘긴 해요. 이뻐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냐면
미국 이 원래 저 미국 북미 쪽에 사는 놈들이에요.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 사는 놈들인데 그날에 가면 이런 블루길의 종류들이 예를 들면 썬피시커라 그래요. 썬피시커라 그러는 그 종류들이 한 13, 14 종 돼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굉장히 이쁜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끼리 다 이렇게 적절히 경쟁을 해서 이제 개체수가 이렇게 막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 적당히 조절이 되는데 얘들 갖다 이제 우리나라에 딱 갖다 집어넣었다고. 딱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날에 살던 습성은 그대로 있고 이제 있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습성을 버리지를 않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경쟁자들이 이렇게 적정히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부르길 둥지 이렇게 아까 이제 얼음치 산란탑이 이렇게 생겼다면 얘들은 이렇게 파요. 셋다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파서 거기다 이제 알을 낳고 이렇게 산란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셋 때만한 게 움푹움푹 파진 게한 3, 40개 정도 쭉돼 있고 거기 이제 순놈들이 한 마리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지키느라고 다 지켜요 얘들은 알을 낳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물고기들이 붕어 같은 거 생각 붕어나 잉어 생각해 보면 보통 알을 한 3, 40만 개 낳거든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그냥 클로만 크세요 그러는 거예요. 걔들 이제 생식 방법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실 1%도 안 되게 살아남죠.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종족이 유지가 돼요. 근데 얘들도 지네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해도 다른 놈들한테 다 잡아먹히고 적장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확 늘어나죠. 확 늘어나죠.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지네끼리 경쟁해야 될 판이 돼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먹자고 이게 이제 옛날에 환경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그 요리 개발해서 이제 그 품평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나온 게 부르길베스 요리가 한 3, 40개 나왔었어요. 이거는 부르길 된장구이도 있고 뭐 부르길베스 만두도 있고 뭐 찜도 있고 뭐한 3, 40개 쭉 해서 뭐 홍보도 하고 뭐 이런 CD도 고소 다 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먹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 요런 영향들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부르길이라는 놈이 굉장히 좀 영향스러운 놈이라 보통 순놈 여기 순놈이에요. 얘들은 한 4년 정도 커야 순놈으로 역할을 해요. 그 뭐냐 아까 이 둥지를 이렇게 파고 그다음에 암놈이 알을 낳도록 이렇게 유인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놈들은 둥지 파 힘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별로 암놈의 주의를 끌 만큼 이렇게 크지도 않고 이러니까 한 4년쯤 돼야 이제 제대로 둥지를 파고 이제 암놈을 유인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암놈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만 크면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둥지를 파고 암놈이 오면 이렇게 알을 낳죠. 그러면 딴 놈들 여기 보면 스니크라고 되어 있는데 한 1년이나 2년 된 놈들은 자기가 한 4년 어떤 때는 7년 이상 커야 돼 밀도에 따라서 한 4년 이상 커서 자기 씨를 퍼뜨리려면 한 4년 이상 커야 되는데 암담한 거지 4년 동안 견디기가. 그러니까 한 1년 작년에 나온 놈 같은 게 조금 조만하지 요만해요. 요만한 놈들은 얘들이 알 날 때 이렇게 주변 수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정액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 사이에 확 껴들어가죠. 확 껴들어가서 그 사이에 들어 자기 정액을 뿌리고 확 도망가 버려. 그러면 최소한 뭐 반타작을 하든지 뭐 얼마를 하든지 자기 씨를 나는 한 4, 5년 커야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막 1년 만에 내 씨를 남길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된 놈은 그더 커버리면 순놈이 알아채죠. 숨어 있어도 잘 들킬 거고, 그죠? 그 1, 2년생들만 이런 짓을 해요. 그다음 한 3년 정도 더 크면 한 2, 3년 정도 크면 이만씩 커요. 이게 요게 이제 요만한 놈 요런 일을 해요. 스니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다음에 한 3년쯤 되면 이만씩 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르길 순놈하고 암놈 구별법이 뭐냐면 여기 있죠. 귀에 있는 이게 여기 아가미에 파란색 그 판막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가미가 파랗다 그래서 부르길이라 그런 게 부르길. 아가미가 파랗다 그래서 그 순놈 이게 굉장히 커요. 막 이만큼 큰데 암놈 이렇게 쬐만하다고. 그래서 그걸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순놈인데 암놈 행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못하는 건 요건 크잖아요. 얘가 암놈인데 요거 크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은 똑같이 맞춰요, 암놈하고. 똑같이 맞춰서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이
순놈이 이제 둥지 만들고 암놈 유인해서 이제 알을 날라고 날 때쯤 되면 얘네 주변에서 이제 순놈 주변에서 얼쩡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놈이 이제 암놈이 왔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순놈이 오면 확 내쫓는데 뭐 암놈 같은 놈이 와서 얼쩡되니까 알라로 왔나 보다 그러고 별로 경계를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얘는 어쨌든 얼쩡얼쩡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다른 암놈이 와서 알을 나면 또 마찬가지로 싹 끼어들어서 자기 알을 낳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전략을 행세를 해요. 그리고 순놈은 알을 낳고 나면 알이 부화돼서 그 순놈이 떠날 때까지 새끼들이 떠날 때까지 계속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는 3, 40만 개 알을 낳더라도 겨우 살아남는 건 몇 마리 정도 살아남는데 얘들은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대부분 살아남죠. 그래서 살아남지. 그래서 이제 이게 급격적으로 번성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배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부르길 둥지가 뭐 세줏대 같은 걸 이렇게 엎어놓은 정도 크기라면 배스 같은 경우는 둥지가 굉장히 커요. 이게 다라 같은 거 엎어놓은 것만큼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똑같이 이렇게 지키죠. 지키는데 얘 차이점이 뭐냐면 부르길은 아래서 부화해서 물고기가 헤엄칠 때 되면 다 떠나버리는데 이 배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새까만 점들이 배스 새끼들이에요. 이만한 한 손가락 두 마리 정도 되는 것. 얘들이 한 3cm에서 4cm까지 클 때까지 어미가 계속 밑에서 지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뜨채 같은 걸 확 뜨면 밑에도 큰 한 50cm 되는 배스가 확 올라온다고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부르기보다 더 사망률이 더 떨어지죠. 생존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 교란 야생 생물을 정해놨고 그다음 부르기나 배스를 우리가 잡으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다시 그걸로 집어넣다가 걸리면 아까 말했던 환경법에 처벌받아요.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다시 물로 집어내면 반드시 잡으면 죽여야 돼. 근데 그러다가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게 지금 뭐냐면 배스 그 누워낚시인가 이렇게 던져서 하는 거 있죠.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아. 얘들은 그물로 잘 안 잡혀요. 조금 약아서 그물을 치면 그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거꾸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낚시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이거 하는데 뭔 환경부 직원이 이거 배스 낚시하는 애들 지금 블루길 배스 이렇게 퍼진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루어 낚시하는 애들 여기저기 갖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들 이렇게 낚시하려고 즐기려고 그래서 집어넣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캐치 앤 릴리즈 잡아서 이게 잡아서 손맛만 보고 다시 놔주는 거지. 얘들 항상 잡으면 놔줘요. 잡는 즐거움만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무슨 캠페인 한다고 하는데 무슨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환경부 직원도 같이 이제 그 조끼 환경부라고 써 있는 조끼 입고 배스를 잡고 잡아서 놔주는 게 우연찮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놈을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창 그 논란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블루길 배스는 다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보셨죠. 산천어예요. 산천어. 산천어인데 이거 양식을 하잖아요. 양식. 자연적으로 사는 놈도 있고 양식을 하는 놈도 있고. 그래서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할 때 보면 이런 놈들이 많이 들어와요. 양식종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쭉 양식장에다가 이제 배당 노는 몇만 마리만 생산해줘 이런 식으로 쭉 배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축제할 때 되면 다 이렇게 납품 받아서 이제 양식을 해요. 근데 각 지자체에서 뭐 자원조성한다고 또 산천어 사다가 다 갖다 뿌렸어요. 원래 이제 산천어는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올 때가 동해안밖에 없어요. 태평양 쪽에 사는 놈이라 동해안 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뭐 평창이니 홍천이니 뭐 화천이니 다 갖다 심지어 지리산 에도 있고 오대산 쪽에 평창에도 있고 그러니까 국립공원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들어온 게 이게 우리 토종 산천어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 일본에 가면 붉은전 산천어라고 있어요. 그거랑 산천어랑 교잡을 시키면 그러니까 양식하는 사람들 교잡을 잘 시켜요. 그러니까 잡종들이 이게 성장도 빠르고 생산력도 좋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붉은전 산천어가 뭐냐면 여기 이제 빨간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잡종이 얘들이랑 형질이 가까우면 뭐 겉으로는 거의 구별이 안 되고 어떤 놈들은 붉은전 산천어 형질이 많이 나타난 놈들은 아 이 붉은전 산천어 잡종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거의 키우는 것들이 다 거의 뭐 거의 100% 가까이 돼요. 잡종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유전자 자원을 좀 교란시킨다는 거죠. 큰 피해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들 좀 있어요. 이 붕어하고 떡붕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떡붕어하고 붕어하고 잡종형이 이렇게 중간 연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틸라피아라는 놈인데 이게 아일대성이에요. 아일대성. 그러니까 옛날에 그 회 비빔밥인가? 비빔밥을 주는데 아 회덮밥. 회덮밥 할 때 그 위에 회로 놨던 놈이 요 놈이에요. 그런데 도미라 그래서 이제 요 놈을 놨었는데 이게 낚시터 같은 데 많이 들어와 있고 양식장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제 양식장에서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물고기 물만 있으면 가요, 어디든지. 아무리 금을 쳐놔도. 빠져나와서 이제 크죠. 이게 이제 얘들이 봄쯤에 빠져나오면 우리나라 이제 수온이 한 20도에서 30도 사이쯤 되니까 잘 커요. 이 새끼들인데 얘들은 이제 앞놈이 바닥에 알을 나면 쓴놈이 알을 이렇게 먹어서 입안에서 키워요, 새끼들을. 마우스 부리더라고요. 입안에서 키워서 웬만큼 큰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내보내죠. 그 정도 큰 놈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름까지는 쭉, 가을까지는 쭉, 알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또 이것도 이제 아까 부르길 뱃스만 같이 그 어릴 때 죽는 일이 굉장히 많이 안 죽죠. 앞놈이 키우니까. 쑥놈이 입에다 키우니까. 그러다가 가을까지는 쭉 커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쯤 지나면 수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얘들이 아일대성이라 수온이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이제 딱 끊어진다고. 그러다가 또 봄 되면 쫙 늘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기흥 쪽에 가면 기흥 거기가 뭐 그 뭐 회사에 이제 무슨 반도체 공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폐수가 나오잖아요. 열 폐수. 그러니까 이게 오수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이 나온다. 뭐 시키려고 그러는지 아버지가 이 강에 이제 예를 들어 방류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따뜻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여름 되면 얘들이 이렇게 살아요. 쭉 퍼져서 뭐 보도 있으면 내려가서 살고 저리까지 항구지점 저리까지 가서 살아요. 살다가 10월 달 되면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다 없어지죠. 다 죽죠. 죽든가 올라오든가. 그래서 얘들이 여기서만 이렇게 살아요. 이제 겨울 동안에는. 그 여기 수온이 한 제가 그때 재본 게 방류구 쪽에서 재본 게 22, 23도인가 그렇게 나와요. 겨울 한겨울에도. 예. 네. 그러니까 여기 막 기미 모락모락 나죠. 여기 한겨울에 가면. 그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봄이 돼서 물이 따뜻해지면 쫙 퍼지 이렇게 쫙 퍼지다가 또 겨울 되면 쫙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몇 년 반복되다가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이 대기업이니까 그 얘기가 아마 삼성 쪽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 그 열폐수를 딱 차단을 시키더라. 무슨 기술적으로 아마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싹 없어졌어요. 겨울에 이제 열폐수가 안 나오니까 싹 없어진 거죠.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살아요. 충분히. 얘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피라냐. 예, 피라냐. 들어봤지.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어쩌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행성, 요 조그만 저수지예요. 이게. 조그만 저수지. 크지도 않아요. 뭐 이 교실이 한 네다섯 배쯤 되려나? 조그만 저수지인데 이게 아마 스토리를 추적해 보면 누가 이제 가서 이걸 팔아요. 여기 저 열대어 키우는 데 가면 열대어 파는 데 가면 조그만 것들 판다고요. 사다가 키운 거죠. 여왕에다가. 이제 크면 이만큼 크거든요. 이제 조그만 때는 뭐든지 아까 이쁘고 뭐 귀엽고 밥도 조금 먹고 그런데 이제 점점 커지면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근데 이게 육식성이니까 고기를 사다 되니까 닭고기 같은 거 사다 줘요. 닭 같은 거. 그러면 육식성이니까 물도 금방 더러워지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점점 이제 키우기가 버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이상 키우고 싫으면 당신이 샀던 데다 갖다 주거나 공짜로 아니면 돈 받고 팔거나 그 사람들이 그다 거부하면 싫다고 거부하면 그냥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그만 건 좀 변기에다 놓고 확 내려버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강릉 쪽에 와서 가시고기를 잡아다가 장가시고기를 잡아다가 키우다가 아 이제 귀찮아서 못 키우겠어 그러면 강릉에 갖다 버리든지 근데 이거 몇 마리 살리자 강릉 갈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러면 춘천 어디 또랑에 버리든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변기에 버리는 방법이 있고 변기에 버려야 돼요
누가 춘천에서 키우다가, 저는 아니, 누가 춘천에 키우다가 가시오기를 갖다 버렸어요. 지금 빵 드러났어요, 춘천에. 원래 안 사는 지역인데. 그런 문제가 늘 생기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뭐 불쌍하긴 하지만 그냥 변기에 놓고 그냥 내려버리세요. 그러면 어차피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큰 것들은 또 처리하기가 난감하죠. 이 큰 놈들이. 이 친구가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가다가 적당히 그릇에 갔다가 지나가다가 저수지 확 던진 거예요. 확 던졌는데 이 저수지가 옛날 또 붕어가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게 잘 해요. 근데 어떤 사람 했더니 이게 잡힌 거지. 이놈이 잡혔는데 이걸 이제 또 다행히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뭐 이상한 물고기 잡혔다고 신고를 해서 봤더니 이놈인 거지. 필요한 거지. 그게 막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게. 아, 시끌시끌 했었잖아요. 예, 네, 그랬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거 전에 메르스 사태라는 게, 메르스라는 그 병이 있었죠? 그 사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겨우 진정되는 상황인데, 이게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막 놀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골머리를 앓았는데, 또, 이게 퍼지면, 여름에 뭐, 강물에 발도 못 담그냐, 뭐, 다슬개도 못 잡느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군하고, 군에서, 판단이 굉장히 빨랐어요. 빠르기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해에 가물어가지고 이게 배수구예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 배수구. 여기 배수구고 수위가 지금 물을 퍼내긴 하는데 수위가 배수구보다 한 1m 이상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얘를 던졌다 그래도 큰 비가 오지 않는 한 밖으로 나갈 염려는 거의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군에서 이제 물을 확 싹 뺐죠. 싹 빼고 이제 거기 있는 물고기 싹 잡아냈어요. 싹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이제 일이 그렇게 이제 해프닝이 끝났는데 그럼 과연 이 놈들이 얘들은 열대성이거나 아열대성 물고기예요. 아까 틸라피아랑 마찬가지로 한 10도 정도만 내려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과연 물 안 빼고 물이 일로 줄줄줄 넘어갔을 때 얘들이 서울 뭐 어쨌든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서울이니까 서울 한가까지 나타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못 깬대요. 그러니까 열대 우리 저 어항에 열대 들 때 온도 히터 켜주잖아요. 그거 안 켜주면 죽듯이 애들도 죽어요. 열대니까. 그러니까 여름 이제 아직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모르는 문제들이 많은데 얘들이 만일에 누가 한 4월달쯤에 큐돈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5월달쯤에 알을 낳았어. 지네끼리. 그래서 이제 물이 넘쳐서 이제 새끼들이 쭉쭉쭉 빠져나왔어요. 근데 한강까지 떠내려왔다. 예, 그러면 당연생 한 요 정도 클 거라고. 이 정도 크면 사실은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얘들이 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달려들어서 살도 찢어, 뭐 살도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개체수도 상당히 빈약할 거고. 산다 해도 아마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그 위협적이진 않을 거라고. 그러다가 아마 그런 위협을 지금 이만큼씩 커야 아마 그런 위협을 주겠죠. 그치? 근데 얘들이 뭐 한강에 산다 그래도 뭐 10월달 지나 11월달쯤 오면 다 얼어 죽어요. 다 견디는 다 얼어 죽고 다음에 봄에 또 누가 갖다 내버리지 않는 한, 뭐, 이런 문제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무런, 어려 학자들은 다 그랬어요.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다. 아무 문제 아니니까 뭐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다 그랬는데, 언론이고 뭐, 막, 해서 그 전에 그 전염병 사태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얘들이 무섭긴 해요. 이렇게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이 싹 되면 비일 정도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다음에 그 파쿠라는 놈도 같이 방류를 했는데 얘는 육식성이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파쿠라는 놈은 뭘 보고 하냐면 이빨이 얘는 굉장히 면도칼처럼 이렇게 날카로운데 얘들은 이빨이 이렇게 우리 어금니 같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그 얘들은 육식성이라는 거지. 어떤 걸 잡아먹는 놈이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봐서 그 식물 씨앗 같은 걸 먹는 거예요. 딱딱한 씨앗을 뭐 깨물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육식성은 아니에요. 육식성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뭔 소문이 났냐면 이 물고기가 그 남자들의 고환을 따먹는다 그런 소문이 한번 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소문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열매로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여 담당하는 친구가 저 환경부에 있던 친구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안 위험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새 인터넷 댓글 잔뜩 달리잖아요.
네가 이만 빤도 먹고 들어가 봐라. 막 엄청나게 게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을까 그 친구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런 물건 별로 문제가 안 됐었고 이제 이 물건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죠. 어쨌든 이런 게 들어오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응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물이 갑자기 수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낮아질 텐데 애들이 적응할 거 아니야. 옛날에 내 친구 하나가 내가 물고기를 한다니 야 내가 너 물어볼 게 있는데 잉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아이스박스에 물 없이 넣어갖고 왔는데도 집에 어디 살아있더래. 그래서 다시 물에다 넣었더니 헤엄치더라는 거죠. 근데 보통 물고기는 아가미로만 호흡을 하는데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는 부레 쪽으로 이렇게 호흡을 조금 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꼬독꼬독 마르지 않는 이상 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가 그러면 잉어를 한 마리 잡아다가 오늘은 한 30초만 꺼내놓고 그럼 내일은 한 1분 모레는 1분 30초 이렇게 해서 한 몇 달만 지나면 밖에서 한 1시간 이상은 견딜 수 있지 않니? 더 이상 지나면 이제 아예 밖에서 키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몇천 년 뭐 누가 그 옛날 쥐꼬리 자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쥐꼬리 자르고 또 새끼 나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면 나중에 쥐꼬리가 없는 눈이 난다는 식의 똑같은 얘기일 거야 아마. 근데 그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전혀 변하지 않는 생리적 특성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건 안 변해요. 아무리 적응을 시킨다 그래도 예? 그것도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그러니까 이 식물 같은 게 이제 특별히 그런 거 보면 옛날에 그 사과가 대구 쪽 사과가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워지니까 식물이 딱 맞는 데 지금 충주 쪽이 돼버렸어요. 근데 옛날에 화천 쪽에서는 사과나무를 심어도 요만하게 달렸었어요. 근데 지금 크게 달려요. 그 일종의 적응하는 거지 사실은 적응하는 건데 그 생물체 자체의 본인의 특성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대어를 갖다가 온도를 조금씩 낮춰보면 이제 히터 없이도 그냥 어항에 키울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얘들은 지금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들어와봐야 겨울을 못 나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지금 뭐 지구 온난화 자꾸 어쩌고 그래서 뭐 몇십 년 후에는 뭐 아열대성이 된다고 하지만 그때 되기 전까지는 이런 열대성이나 아열대성 물고기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래도 겨울을 못 나죠. 아까 그 틸라피아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물고기 서식지를 이렇게 보면 나눠보면 물이 흐르는 유수 지역하고 물이 흐르는 지역,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는 지역 이렇게 이제 물고기 사는 지역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천을 보면 강의 기본형이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눠요. 나누는데 이제 그 상류 위에 계류라고 하죠. 계류 아주 골짜기, 뭐 설악산 골짜기 같은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상류하고 중류 사이에 중상류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중류하고 하류 사이에 중하류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하류, 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바다와 민물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 그러니까 대개 이런 지역은 물이 이제 기수라 그래요, 기수. 약간 찝찔한 그 미물하고 바닷물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대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뭐 조금,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3% 내지 4% 정도. 서해안 쪽은 조금 더 낮아요. 3, 4%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섞이니까 훨씬 낫죠. 이렇게 찍어서 맛보면 약간 찝찔할 정도. 그런 정도 되는. 이런 데만 또 사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계류, 상류, 중상류, 중류, 중하류, 하류, 하구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쭉 나눠져서 계류에 사는 놈이 있고 뭐 상류에 사는 놈이 있고 중상류에 사는 놈이 있고 물론 이제 딱딱 나눠지진 않아요. 딱딱 나눠지진 않는데 이렇게 그룹이 지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류에 사는 놈을 중류쯤 갖다 놓으면 못 살죠. 못 살아요. 안 맞아요. 수온도 안 맞고 자기가 먹던 먹이도 뭐 이상 저 안 맞고 그다음에 바닥 구조물 자기가 살던 지역은 안반이거나 이런 돌이었는데 뭐 맨 모래바닥만 있으면 그것도 살지도 못하고 수온도 다르고 수심도 다르고 그래서 못 살고 다시 위로 찾아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물고기들 사는 그런 지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인제 쪽에서 뭔 일이 일어나서 그 상류하천인데 이런 상류하천이었어요. 물고기들이 싹 죽었어요. 그 뭐 어떤 지역에서 이제 그
오염물질 쫙 내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싹 죽었어요, 물고기가. 정말 싹 죽어서 그 정부의 푸대 같은 걸 막 수십 푸대를 건져냈는데 이제 물고기가 싹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서 그럼 뭐 지자체에서는 또 이제 뭐 물고기 갖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집어넣는데 이런 상류하천이었는데 주로 집어넣은 게 뭐냐면 뭐 쏘가리하고 메기하고 붕어 같은 거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갖다. 못 써도 바로 다 내려가죠. 다 내려가거나 죽거나 그런다고. 그 이제 그 이제 그 우리 동네니까 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한다고. 거기다 그런 걸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근데 이게 이제 또 지자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 집어넣지 않고 다른 거 집어넣어야 돼. 왜 그런 걸 집어넣냐고 막 흔들치는데 또 지자체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 매기 양식하고 쏘가리 하는 사람들, 양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 사달라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 사람 거기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게 추가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큰 소리 칠 문제만 아니 살면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거기 교재 보면 상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사행 구간에 사행 구간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보면 물이 이렇게 굽이쳐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그 사이에 여울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상류 같은 경우는 점점 나타나고 중류 같은 경우는 이런 사행 구간에 여울 한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상류는 바닥이 뭐 큰 돌이라든가 뭐 작은 돌 이런 거지만 중류는 자갈하고 모래들이 섞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루 쭉 내려오면 여울 부분이 있어도 좀 깊으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형적으로 구분하려면 상류, 중류, 하루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뭐 상류형이 나타났다고 나가도 중류형이 나타나도 중류형 지나면 상류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 상류형이 살다가 중류가 있고 또 상류형이 나타나면 또 여기 살던 물고기도 여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쑥날쑥을 하긴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개 상류에 사는 물고기 그다음에 중류에 사는 물고기 이제 조금 구분이 되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연목 같은 경우는 석호라는 거는 우리 동해안 쪽에 가면 제법 있어요. 화진포도 있고 뭐 송지호도 있고 바다 쪽에 이렇게 온폭 들어와서 연목 호수가 생기는 거. 근데 석호라는 게 대부분 보면 유입수가 조금만 해야 돼요. 너무 크면 강물 따라서 홍수가 되면 위에서 토사가 확 내려와서 석호 자체가 묻혀버려요. 그래서 대개 석호를 보면 그 호수로 들어오는 민물의 물줄기가 조그만하죠. 조그만해서 이제 바다에서 모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짠물하고 이렇게 섞여서 이제 되게 약간 이제 기수물, 약간 짭짤한 그런 물을 만드는 게 이제 석호고. 요건 자연 석호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해안 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호수는 댐으로 만들어진 호수밖에 없죠. 그 인공, 자연 호수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없을 거예요. 남한에는. 그래서 북한에 아마 저기 그 삼지연인가? 삼지연. 저 백두산 밑에. 그건 자연 호수예요. 뭐 거의 몇 개 안 되는. 근데 그거는 이제 화산 폭발에서 이제 흐르던 강이 꽉 막혀서 호수가 된 거. 폐쇄코라 그래. 폐쇄코 그런 게 이제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대모고. 그러니까 호수 그러면 정수역을 나누면 연못, 늪, 호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되게 호수 같은 경우 보면은 깊이가 한 5m 이상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는 걸 호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5m 이상 되면 여기는 식물이 못 살죠. 너무 깊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게 뿌리를 내려도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식물이 물에서 하는 풀들이 광합성을 해야 돼. 너무 깊어서 광합성을 못해요. 그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늪 같은 경우는 한 3m에서 5m 사이쯤 여기는 땅에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는 물풀들 같은 것도 살아요. 조금 얕으니까 빚이 다니까 광합성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땅에다 뿌리를 박고 이제 줄기는 물 밖으로 나오는 놈들 정수식물이래. 정수식물 그런 것도 살고 뭐 이런 연 같은 것도 살고 그죠? 그러다가 연목 같은 경우는 3m 이하쯤 되는 거죠. 이런 데는 뭐 저기 뭐야 침수식물도 많고 정수식물도 많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근데 이제 보통 3m, 3m, 5m, 그다음에 5m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긴 하는데 뭐 그 구분은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불러요. 사실 크게 구분을 안 해요. 서식 유해 요인이 아까 흰수마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같이 서식 유해인이 되게 사람들이 손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제일 커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횡계 동계올림픽 할 때. 지금 뭐 정신없어요. 거기 가면 뭐 다 파헤쳐서 그 하천 정리하느라고 환경 정리하느라고 뭐 정신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세미를 가지고 세미라는 좀 냉소성 어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중이었는데 또랑을 완전히 파헤치는 바람에 한 반쯤 하다가 못했어요. 그런 좀 장세.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사실은 여기 물고기에서 한다 그래도 이 주변에 이제 수풀 같은 거 있고 수풀에 있는 벌레들이 떨어져서 물고기 먹이도 되고 뭐 개구리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해. 이런 데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물고기들. 대개 우리나라 같은 건 피라미 같은 거. 단순해지면 물고기도 단순해져요. 서울 같은 데뭐 양재천, 탄천 뭐 이런 데 하천 복원해 놓은 데 있죠. 참 이쁘게 자라놨어요. 근데 고기를 조사해 보면 몇종안 나와요. 제일 많은 게 이제 피라미, 붕어, 잉어. 고기는 별로 안 나오죠. 그런 놈들만 적응할 수 있는 하천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하천 환경이 다양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화 시켜놓으면 물고기도 안 살거나 뭐 물고기 사는 물고기도 단순화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출천에 있는 어떤 하천이에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 다리 위쪽은 그 다리 옆에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어요. 생태 복원 하천이라고 딱 말뚝을 딱 박아놨는데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딱. 그 다리가 이제 딱 뒤돌아서 지금 손 안 된 부분 딱 찍으면 여기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 위암호랑 연결되는 부분. 손 안 된 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손 된 부분 이렇게 생겼고 이게 생태 복원 하천이라고 이제 딱 복원시켜 놨죠.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만들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 3년 지나면 도로 이렇게 돼요. 장마하고 태풍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뭐냐면, 여기가 저기, 고랭지 채소밭이 있는데, 저 태백 쪽, 예, 태백 쪽 보면 그 한강 발원지가 있어요. 검룡소라는 그 발원지가 있어요. 나중에 언제 한번 가볼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 위쪽인데, 근데 사실 발원지라는 게 이제 물이 여기서 샘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면 거기서부터 발원지라고 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검정도 같은 거 그 위쪽으로 물줄기가 쭉 있어요. 바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원지는 아닌데 발원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발원지 그러면 좀 폼도 나야 되고, 좀 역사성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위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발원지라고 그래. 공감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서 전설을 만들어요. 그 원래 있던 전설이 아니고 그 적당히 이제 그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전설을 만들어 전설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그게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여기도 이제 어쨌든 그 검정도 위쪽에 있는 산인데 지금은 아마 그 바람의 언덕이라 그래서 풍차 같은 거 쫙 있고 뭐 배추밭 쫙 나와. 그 1박 2일에도 가끔 나온다. 그렇죠? 거기. 아, 아래서 본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평상시엔 좀 별 문제인데, 비가 오면 토사들이 확 내려와요. 여기가 상류하천인데, 하천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다고. 암반하고 자갈로, 큰 돌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토사가 내려와서 그 바닥이 모래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물고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틈에 있는 어떤 먹이를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모래로 되어버리니까, 먹이도 달라지고 뭐 수질도 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변해버리죠. 그렇고 이게 거름을 주잖아요. 거름 비료를 줘요. 비료 참 비료를 좀 이게 이제 뭐 풀들이 먹고 크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쓸려서 이렇게 내려오죠. 강으로 내려오면 물이 이제 부영양화가 돼요. 그래서 물이 줄어서 마르면 이게 강바닥이 하얘진다고 유기물들이 이제 말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질도 변하게 되고 요거는 진동계곡 저기 곰배령 혹시 가보셨어요? 곰배령. 곰배령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뭐 하루에 200명인가? 그 외에는 안 되고. 근데 그 동네에서 민박을 하면, 민박집 주인 아저씨들이 잘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거긴데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제 텐션이 엄청나게 들어서가지고, 텐션이 들어서서 어쨌든 숨을 깎고 뭐 하천도 이렇게 뭐 적당히 하천부지 손대면 안 되는 적당히 깎아서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여기서는 그 우수하고 하수가 구분되지가 않죠. 하수가 아니 안 묻혀 있잖아요. 도심지 같은 거 묻혀 있는데 그냥 바로 하천으로 나가면 옛날에 이제 미생물 뭐 발효 어쩌고 저쩌고 그거 썼는데 이런 데 여름엔 사람이 사는데 겨울 한 10월만 조금 지나면 추워서 못 살아요.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눈 쌓이 그러면 교통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대개 한 10월쯤 되면 다 10월 말쯤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뭐 이런데 그 미생물 발효제가 들어가 있는데 겨울 동안 관리를 하면 다 얼어 죽어버린다, 다 죽어버리고 다음에 봄에 사다 집어넣으려면 되게 비싸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사는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류하천부터 굉장히 부영양화 심해요. 요건 뭐 이런 오페스 방류 같다, 아까 광산 같은 경우고. 댐 건설하게 되면 다양성이 감소하는 거죠. 그 옛날 그냥 하천 같으면 여울도 있고 그다음 자갈밭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깊은 웅덩이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울에 사는 놈, 웅덩이에 사는 놈, 뭐 자갈밭에 사는 놈, 모래밭에 사는 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댐이 만들어져 보면 환경이 거의 비슷해져 버려요. 거의 비슷해져 버리니까 사는 종수가 굉장히 한정돼 버리죠.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다양성 감소, 어종이 단순화되고 그 호수 환경에 맞는 어떤 종만 증가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물고기들도 전염병이 발생해서 싹 없어질 때가 있어요. 올봄 같은 경우도 서양호 쪽하고 8호 쪽에 떡붕어들이라고 일본 붕어, 아까 그 붕어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어요. 막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어류학자는 이 웅덩이에 있다가 물이 줄어들어서 밀도가 막 높아지니까 지네끼리 이렇게 쓸려가지고 피부가 해지고 그냥 감염돼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양어장에 있는 물건 그렇게 되면 다 죽으라고,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전염병이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을 거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는 서양호 같은 경우는 분류길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한 5, 6년 전에 분류길이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다 전염병들이 싹 없어졌다가 한 3, 4년부터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이 그림이 뭔 그림이냐면 노란색이 그 묵납자루가 사는 지역이에요. 묵납자루. 아까 저 멸종 유기종 일본 사람들이 30만 원에 사간다는 그 물고기 사는 지역인데, 이짝 아래쪽은 남한강 속이고 영월 쪽, 이짝은 화천 쪽이에요. 화천, 춘천하고 화천 사이, 이건 영월 동강 쪽이고, 보면 이쪽은 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의암댐부터 춘천댐, 뭐 8호, 소양호 이게 많아서 원래 아마 추측하건데 여기에 묵납자루가 사는 거나 여기에 사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근데 댐 때문에 환경이 변해버리니까 남한강 쪽, 영월 쪽엔 댐이 없죠. 아직 충주에 있는 충주댐밖에 없어요. 그 후에는 다 묵납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여기는 댐들이 전부 들어서서 얘들이 살 수가 없는 게 여기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환경이 변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호, 뭐 이거 만드는 거는 뭐 이게 지금 이제 골짜기에 사방댐 만드는 거, 사방댐. 그럼 뭐냐면 큰 물이 지면 물이 산골짜기 같은 데 확 쓸고 내려와요. 쓸고 내려와서 이제 밑에가 확 휩쓸려 버린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 입구에다가 댐을 확 막아버려요. 댐이 아니라 이제 이게 뭐 큰 돌이나 나뭇가지 같은 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물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횡성군이나 홍천군 같은 데 많이 만들었는데, 그 군에서 발표하기를 저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홍수 피해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거 보면 이 아래쪽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토사를 잡아주기 때문에 물은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토사는 싹 쓸려 내려가요. 돌하고 흙이 싹 쓸려 내려가서 이 아래쪽은 그 조금 관광되게 말하면 반질반질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살아요. 물고기가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커요. 오히려 이제 서식지가 상당히 망가뜨리는 거고, 이런 춘천에 있는 어떤 어도인데, 어도 여기까지만 있어요. 물고기 사실 여기를 못 올라오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서부터 어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준공검소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엉덩이 어도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황어들이 동해안 쪽에 황어가 이렇게 올라와서 알라는 건데, 원래 얘들이 알라는데 이 위쪽이에요. 이 어도로 올라가서 이 위에 알을 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낳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 못 올라가요. 너무 높아서. 이게 이제 새로 만든 어도인데, 이것도 경사도가 뭐 20분의 1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길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얕아요. 그런데도 못 올라가고, 올라가다가도 얘들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점프를 해서. 근데 이놈들이 제대로 옆으로 떨어져요, 자꾸. 이 길로 이렇게 안 올라가고, 특등 일로 나온다고. 옆으로.
그래서 그 떨어져서 죽는 게한장 때는 뭐 거의 뭐 가만히 주저담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도 자체가 잘 만들었든지 못 만들었든지 그 이동하는 물고기한테는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거는 연어를 양양남대천 가면 하구에서 그물을 줘서 이제 올라올 때 잡아요. 잡아서 암놈 배를 깔아서 알을 받고 이런 빡했어요. 서지대들 알을 잔뜩 받죠. 그리고 쑨놈을 잡아서 정액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저어서 부화도에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연어 같은 경우는 강을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바다도 쭉 거슬러 올라와서 폭포도 넘어야 되고 뭐 잡아먹으러 새도 피해야 되고 곰도 피해야 될거 우리나라는 없지만 그 엄청나게 강한 놈이 꼭대기 올라와서 알을 낳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실 꼭대기 올라와서 알을 낳는 놈들은 굉장히 강인한 유전자를 가진 놈들일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제 아래쪽에서 잡니다. 아래쪽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여기서 금세 잡아서 잉몽으로 부화시키는 얘들은 이제 검증을 안 거친 놈들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약한 놈도 있을 거고 강한 놈도 있겠지만 그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암놈 10마리에 쑨놈 한 마리 비율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쑨놈이 아주 센 놈이면 괜찮은데 어쩔 길이 여기까지 따라오다 보니까 온 놈인 경우에는 이제 좀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굳이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성이 떨어지는 일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일부만 잡고 일부는 자기네끼리 올라와서 살아나게 하자라는 얘기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왜이 일을 하냐면 우리가 연어를 잡아서 인공수중에서 키운 다음에 바다로 방류를 하는데 이 방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태평양 쪽에 연어 어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수량 이상을 방류해야 연어를 잡을 수 있는 어획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방류를 하는데 아직까지 방류량이 그 어획권을 획득할 만큼 그 양을 못 채워요. 못 채워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획권이 없어요. 다 수입하는 거죠, 연어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면 방류한 놈들이 사실 1%도 안 되게 올라와요. 100마리 방류하면 한 마리 정도가 살아서 올라온다고요. 굉장히 일이 적은데 뭐 수십만 마리 방류하기 때문에 이제 양양쪽 가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올라와서 가면 뭐 연어고기도 팔고 한 마리 만 원인가 15,000원이면 2만 원인가 하나씩 사요. 근데 그 우리가 사 먹는 연어만큼 풍미가 없죠. 왜냐하면 수백 킬로 헤엄쳐 오느라고 기름기가 딱 빠져 거의 뭐 아사당태 이런 놈을 먹는 셈이 되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 연어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겨울에 저 가면 바다에서 잡은 송어 같은 게 많이 잡히거든요. 송어도 이제 똑같은 연어과 물고기인데 거기 가면 한 달에 만 원씩이면 사요. 한 달에. 이건 별로 비싸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연어 회도 맛있긴 하잖아요. 좀 살이 좀 부드러워서 씹히는 맛이 별로여서 그렇지. 근데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런 문제들. 그 육식성 물고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블루길 베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팔당호 같은 데 보면 팔당호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블루길 베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새우만 잡아서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우 민물새우 그게 상당히 맛있거든요. 매운탕 할 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새우만 잡아서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블루길이 주로 많이 먹어요, 그거를. 요놈들이 새우를 이렇게 잘 잡아먹고 지금 새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정말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큰 징그러미 같은 거 하면 가끔 나오고 싹 없어졌고 그다음에 베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른 물고기도 잡아먹으니까 보통 한댐 호에 보면 얘들은 불이라고 베스는 흐르는 물에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호수 같은나 저수지 같은 데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는 지역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베스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물이 흐르면 얘들은 못 살아요. 이게 아주 정수역에 사는 놈들이라 거기만 사는데 보통 댐 호에 보면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한 종이 그 정도 차지하는 거 보면 더군다나 육식성 물고기가. 그 우리나라 쏘가리나 메기나 뭐 가물치나 이런 것들 보면 비율이 한1% 남짓. 100마리 잡으면 한두 마리 정도 쏘가리나 뭐 이런 것도 잡혀요. 그 정도 비율인데 블루길 베스는 100마리 잡으면 2, 30마리가 얘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육식성 물가 많은 거고 얘들이 다른 동물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놈들은 뭐냐면 이건 물건인 산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 있는 놈들인데 그 잡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끄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죠. 이게 끄리라는 놈이 낙동강 속에는 안 살았어요. 원래 한강 속에 금강 속에만 사는 놈인데 이게 무슨 일로 아까 뭐 차가 넘어졌든지 어쨌든지 사람들이 갔다가 낙동강에 갔다가 집어넣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블루길베트 들어오듯이 얘도 육식성이거든요. 그 낙동강 갔더니 아 먹을 것 많은데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무한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낙동강 끄리가 들어와서 낙동강을 뭐 초토화시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굉장히 여기 싸나무 물고기, 굉장히 싸나무 물고기고, 그 다음에 또 한강에 사는 강준치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빠가사리 종류가 원래 낙동강에는 꼬치 동작이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잔뜩 들어갔어요. 잔뜩 들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죠. 꼭지 같은 경우는 누가 양양 남대천에 가갖다 집어넣었어. 동해안 쪽에는 원래 없었는데 이거는 60년대 말인가 그 지역에 어떤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퇴임하고 나서 심심해서 이 짝에서 잡아다 이제 갔다 온다고. 그건 역사가 이렇게 딱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이름까지 딱 나와 있다. 어느 분이 갖다 넣었는데 뭐 그렇게 늘어났더라. 그래서 지금은 양양 남대천 가면 꼭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얘들 들어올 때는 마찬가지로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고 먹이는 엄청나게 많고 그럼 이제 막 늘어나죠. 네, 그런 문제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하나 지역의 물고기인데 남하나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어떤 경우는 이제 피해를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들어간 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얼음치도 있고 있지만 얼음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강력한 육식성이 아니니까 좀 가긴 해도 좀 이질적이긴 하지만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 삼을 것까지는 없는데 이런 끌이라든가 강준치 같은 경우는 낙동강에 백조라는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아주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강준치가 들어가면서 백조가 멸종 위기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멸종이 2012년도 올라갔어요. 그 낙동강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얘가 들어가면서 그냥 그 강준치한테 확 밀려버렸죠. 어느 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밀려버렸어요. 그 지금은 멸종 위기종 기록이 됐어요. 나중에 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잡아다 키우다가 갖다 집어넣는. 아까 말했던 변기에 그냥 넣고 내려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 없애는 방법. 예, 여기까지만 하죠.